연애 솔루션 사랑 러브 러브 러브, 러브. 할 때마다 네. 할 때마다 징그럽습니다. 부끄럽고 징그러워요. 네, 네. 팔을 올리는 순간 네. 겨드랑이가 축축해지는 네. 땀났어 가을이니까 망정이지 네. 여름이었으면은 정말 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끈적끈적했겠죠 네. 그때. 올해 일곱째 네. 아, 일곱 번째 네. 네. 이게 7회째 나 이것만 하면 네. 이게 그냥 다운이 돼요.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창피해. 어쨌든 네. 오늘 일곱 번째 네. 아, 러브입니다. 네. 네.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 나 이제 굉장히 적응됐어. 그렇습니다. 금방 적응됐어. 네. 네. 로맨틱가이 네. 아, 마음에가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스윗가이 인진입니다. 네. 설탕, 오늘은 네. 설탕이 없네요. 무슨 설탕? 저번 주에 네. 그 설탕을 네. 머리에 뿌리고 오셨잖아요. 네. 달달하게 하시려고. 네. 맛있게 드시라고. 비듬인 거야? 아니면 이게 나이 드니까. 비듬이 아니라. 피부가 가루가 떨어지는 건가? 각질이라고 해도요. 각질이라고. 각질. 내 머리에다 좀. 아이고, 더러워. 바르고 오긴 오는데. 좀 이제 좀 나이 드니까 좀 그렇게 되네. 아, 머리에 참. 서리가 내리네, 이제. 네, 오늘 네. 시작하기 앞서서 네.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네. 이제 헝그리 FTV 네. 오직 네. 헝그리 FTV 홈페이지에서만 네. 네. 생방송과 다시 보기 볼 수 있다는 점. 말이 좀 잘못됐네. 뭐야? 헝그리 뭐. 홈페이지에 TV 네. 게시판에서 볼 수 있죠. 그거라. 에이, 헝그리 TV야. 헝그리 앱은 다른 거지. 그런가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쏘시네요, 저를요? 네. 제대로 한번 쏘여드릴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오늘 밤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 네.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 분. 나물라 패밀리 분들이 네. 나왔을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난 더 좋은 게 네. 나랑 비슷해. 비슷해? 뭐가 비슷해? 같은 빡자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빡? 빡. 빡! 빡! 아, 빡! 빡! 넌 빡빡! 빡빡! 네. 어느 정도 감을 네.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잠시 후에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 이 빼빼로? 네, 오늘 특별히 네. 빼빼로 데이라. 아, 그 와이프 주려고? 아니, 아니. 맘에 씻 드리려고. 까! 하지 마! 사랑해. 하지 마! 자, 빼빼로. 자. 이거 나한테 줘. 야, 줄 거면은, 네. 야, 줄 거면 난 아몬드로 줘. 난 아몬드 페퍼가 좋더라고. 아이, 그러면 아몬드로 응? 해. 아, 꼭 이거 뭐 거야? 연인끼리만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친구끼리. 게이야? 게이 아니야. 이거 왜 친구끼리 뭐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거 네. 나 편지라도 좀 써줘 주든가. 떨렁, 이거 뭐 상남자네. 이거 자체가 상남자. 네.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줘요. 뭐 그럼 이 쓰고 이거 뭐 누가 그래. 와이프한테 줬어요? 안 줬어. 안 줬어. 네. 결혼하기 전에는 줬어? 이런 거? 줬죠, 처음에. 아, 처음에? 네. 몇 년 전이야? 10년 전? 한 3-4년 정도? 3-4년?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또 와이프 생일이에요. 생일이야? 네. 돈 많이 나가네.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고 왔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 네. 우리 와이프였으면 넌 당장 이겨야겠다. 좀 당장 두려워. 좀 이따 집에 네. 들어가면 좀 두려워. 빼빼로데이는 네. 그 그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뭐 어떤 공식? 그 네. 11월 뭐 며칠이죠? 아, 11월 11일. 네. 11분 11초에 먹어야 돼요. 아, 11일. 네. 11일. 네. 11분 11초에. 네. 이따가 꼭 그때 먹어. 1초라도 늦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효과가 반감되지. 이거를 먹으면은 이 마미 씨 지금 살 많이 쪘잖아요. 빼빼로 좀 홀쭉하게. 아, 진짜? 네. 진짜. 네. 근데 꼭 11시 11분 11초. 진짜 그게 마법이라도 있는 거야, 이게? 매직이 들었지, 매직. 아. 네. 그럼 뚱뚱한 분들이 이거 먹으면 다 날씬해지는 거야? 아니 그분들은 더 뚱뚱해지고 특별히 마음에 드시면 아 나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11초 11초에 꼭 먹어야 돼요? 12초도 안 돼요? 네 10초도 안 되고 시간 맞춰놔 네. 이거 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이 네. 좀 먹으라고 네. 말씀해 이렇게 주시죠. 하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네. 프로그램을 또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네, 네. 오늘 코너 첫 번째 코너 네, 대물 대놓고 네. 물어봐요. 네. 네, 저희들 밀고 있는 코너인데 네. 매주 특별 게스트 분들이 나오셨었고 네. 잼여사 분이 하시다가 네. 아 오늘 또, 근데 네. 잼여사님 나올 때보다 오늘은 뭔가 이게 남자의 냄새가 물씬 풍기니까 전 더 좋아. 오늘의 주제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남자를 원래 좋아해서 그런가. 네. 아 뭐 그런 쪽으로 말고 난 남자들이 좋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분까지 오시니까 아, 더 마음이 설레요. 이분이? 큰데 빡빡. 근 뭐? 큰데 빡빡. 큰 대자에 빡빡. 네, 크게 빡친다. 아, 대빡이. 네. 개그 콘서트. 네, 빡빡이 대 대빡이. 대빡. 한번 보여 주실래요? 빡빡이? 대빡이 이거 한번 그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유행하는 거. 대빡이.
딱 이거 약간 어 잘한다. 딜레이가 나오네. 바로 딱 치면 재미없어. 대빠 딱 이런 식으로. 아, 네. 맞습니까? 예, 네, 아니 잠시 후, 예, 네, 잠시 후에 네. 제가 모실게요. 아, 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모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네. 아, 저희 스태프들이 모두 기립 박수하는 네. 아,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오면 어떡하죠? 네. 어쨌든, 네. 아, 김대범 씨, 네. 그렇죠? 개그맨 김대범 씨. 저희와 동갑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까 인사 잠깐 양띠. 나눴는데, 네. 네. 김대범 씨 또 아주 모셔보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네? 왜? 어, 자신 있나 봐 오늘. 난 남자 좋아해요. 나 여자보다 남자가 좋더라고. 그래요? 네. 자, 어떤 오늘은 어떤 네. 또 고민들 네. 또 나올지 그 고민들을 어떻게 상담을 해 주실지 우리 김대범 씨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주제가 네. 이 동성애라 조금 뭐 여러분들이 좀 저희를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네. 주제가 다양한 게 좋으니까요. 네. 그렇죠. 특별히 뭐 PD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PD님이 원래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약간 좀 보면은 옆에서 보면 실실 웃고 있고 아 그래? 이게 좋아하나? 뭐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네가 그런 마음 갖는 게 아니고? 약간 나도 그런 마음이 있긴 아니요 아니야 나도 참가 갔어요. 저번 주 벌칙을 네. 오늘 네. 미션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잠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피디님이 얼굴 굳히고 있다라고요. 그 영상 얘기하면서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동성애가 고백하기 네. 미션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요상한 월드컵 요상한 월드컵 네, 네. 요상한 월드컵 매주 네. 그 이거 할 때만 시청률이 네. 쭉쭉 올라가요. 쭉쭉 네.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오늘은 멋진 남자분들 준비했어요. 에이, 그럼 동성애 특집. 아니야, 난. 에이, 그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아 이게 너무 이거 너무 몸매 좋고 너무 이쁜 여자들이 식상하다. 어. 남자로 준비해 달라. 내가 매주 요구했던 거. 예. 그래? 내 스타일. 아 이거 뭐 김규수 씨 아니에요? 저쪽에 자꾸 김규수 씨 하는데 아니야. 네. 네. 자, 네. 그리고 이어서 네. 러브 대 러브. 네. 이번엔 또 어떤 영화죠? 동성애를 다룬 네. 영화죠. 저는 그 뭘 준비했죠? 브로크백 마운틴. 브로크백 마운틴? 네. 브로크백. 산에 뭐 이런 얘기인가? 산 올라가서. 그렇죠. 마운틴이 산이잖아. 어. 브로크백이라는 그 마을에 붙어 있는 산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서 무슨 동성애가 있어? 있어. 아, 있어. 내가 그걸 네. 못 봤거든.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아, 못 봤어요? 네, 못 봐서. 이 양식이들의 사랑이 있어. 내가 이겼네. 뭔데? 저는 쌍화점. 뭐 쌍화차도 아니고 쌍화점이 뭐 쌍화점. 질 수 없잖아. 왜 야? 쌍화점 안 봤어? 안 봤지. 나 아우 징그러 그 조인성 씨와 주진모 씨의 그 격정 키스로 아주 그냥 아우 들어 응? 아우 그런 걸 안 먹어주지. 아 이거 왜 그래? 아니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요. 주제가 그러니까 나도 네. 오늘은 네. 동성을 아니지만은 네. 동성이 돼야 된다. 어 징그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쌍화점 네. 그리고 브로큰 밴 마운틴 네. 잠시 후에 러브 대 러브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네. 또 뭐죠 코너? 러브 라이브 게임이죠. 네. 미연 씨인데 네. 오늘은 특별히 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 원래 다른 게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 아 제가 적극 건의했습니다. 러브라이브로 아, 그래? 하자고. 아 네가 건의하신 거예요? 네네. 네가? 네, 왜냐하면 이게 은근히 인기가 좋더라고. 그래요? 보면은 아, 파리가 날라다녀. 노래면 노래. 어? 노래면 네. 노래. 네.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다 남성의 심금을 울리는. 거기다 매니아들까지 쫙 분포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유명한 게임이에요? 네. 매니아들 사이에서. 매니아들 사이에서? 네. 자 알겠습니다. 어떤 매니아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대놓고 물어봐요. 네. 이제 특별 게스트 네. 대물 대박이 그렇죠. 대박이 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대범한 개그맨 김대범입니다. 대박이 대박이 아니고 대박이 보여드려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대박이자 자세도 다 틀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말이죠. 네, 기립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기립해야 돼. 네. 여기 밑에 것도 좀 기립하셨나? 아, 같이 일어나 주셔야 돼. 여섯 시 반에. 네. 아, 기립은 요게 더 중요해. 대빵!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아, 네. 여기서. 아, 여기 동작이 틀렸어요. 아, 보여주시죠. 사실 제 동작이 네. 굉장히 남성적이고, 네. 네. 굉장히 사실은 남자들이 혼자 있을 때 하는 네. 동작이에요. 제 동작이 사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공중파에서 나갔다라는 거. 사실 손 위치가 보시면은. 아! 네. 이거거든.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잘하는 거야. 이거거든. 네. 근데 아하. 오늘 코너 제목이 대물이야. 그렇죠, 대물. 이게 대물을 상징하고, 이게 크기를. 이렇게. 혼자 살 때. 네, 이게 네. 대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군에서 네. 어린 학생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이걸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 아, 그 친구들이 다 따라했어. 많이 따라했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남성들이 작잖아요. 네. 키워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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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예, 흑인들. 아, 김대범 씨가 좀 작은 걸로. 아니, 흑인들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키우자. 아, 그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좀 하면서 좀 키우자. 그럼 셋이 한번 해볼까요? 셋이 한번 해볼까요? 키우는 중이다. 해봅시다.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역시, 이게 딱 잡고, 사실은 방송용은 요거였어요. 방송용인데, 우리. 요거였다라는 거. 네, 요걸로. 아, 요거, 요걸로 이제 자기 크기를. 네. 네. 아, 자기 크기요? 아, 자기 크기를 정하고, 이 정도. 와. 이게 굵으면은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야죠. 예, 굵으면 이게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죠. 네, 네, 너무 굵네. 네, 하여튼 저는 네. 이렇게 사이즈대로 한번 해봐시겠어. 이렇게 해서 네. 딱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네. 잡았다. 딱 잡았다. 야동을 틀어서 자기가 그 네. 아끼는 야동 하나 딱 틀고. 네. 항상 네. 꽂히는 야동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있죠. 있죠. 딱 이렇게 틀어. 딱 네. 틀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걸 그냥. 아, 가는 거야. 딱. 맞춰. 야, 박자 좀 맞춰라. 박자 줘. 박자 줘. 하다가 이제 하다가.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비가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 힘드네, 오케이. 힘들어. 이제 좀 앉읍시다. 네, 가지고 이제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 힘들어, 힘들어. 아, 네. 아, 여기 앉으면 되나요? 예, 여기 예. 앉습니다. 편하게 앉으십니까? 아, 네. 아, 편하게 앉으십시오. 물도 좀, 물도 좀 자시고. 네, 아우,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우. 네, 어, 전기세 많이 나가겠네. 네, 전기세 좀 많이 나가죠. 네. 저희 헝그리 TV는 처음 나와보셨나요? 네, 그, 두 번째 나와요. 아, 그쵸. 그때, 이자코 때 나오셨죠? 그때 나서 제가,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전문 용어 써도 되나요? 네. 그때 나서 제가 졸라 웃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졸라. 졸라 웃겨가지고. 기운이 남다르네. 스스로 놀랐어요. 오늘은 어떻게 웃겨주실까? 지금 벌써 웃겼잖아요. 아, 아마 안 됐어요. 네. 출연료 받은 만큼 딱 웃겨드리고, 네. 바로 갈 거예요. 네. 60만원치 딱 웃기고 가. 세금 3.3%니까 네. 57만 3천원치 딱 웃기고 갈 거야. 알겠습니다. 돈을 더 주든가. 네, 뭘 요구하지 마세요. 네. 좀 딱 그 받은 만큼만 웃기고 가세요. 지갑이라도 좀. 아니, 출연료를 얘기를 해보려는데. 쪽팔리게. 네. 자, 어쨌든 저희 러브의 네. 아, 특별 게스트로 우리 네. 김대범 씨 나오셨는데. 그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한 네, 말씀 좀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네. 시청자들을 주려고 또 빼빼로 네. 갖고 오셨나요? 가죽 빼빼로가 여기 있어요. 네. 이게 매직 빼빼로인데 네. 네. 그냥 막 싹 커졌다가 네. 그리고 아까 아몬드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알이 있어요. 아, 알. 페레르 로쉐. 네. 아, 페레르 로쉐. 페레르 로쉐 두 개 장착해서 네. 세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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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똑같이 생겼어요. 위에는 거무잡잡하면서 밑에는 살색. 네. 아, 네. 살색. 네. 가죽 빼빼로 준비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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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받으러 알겠습니다. 오세요. 네. 제가 그냥 네. 시원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네.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세요, 여기, 저기. 일단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받아보는 걸. 뭘 받아봐? 지금 자중해. 아, 그래. 너무 잘하면. 아, 우리 김대범 씨가 네. 아, 정말 재밌네요. 네. 네. 저희는 그렇게 표현 못 하거든요. 네. 네. 저 좀 천재인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봐도. 아. 네. 이런 잘했군요. 내가 지금. 네. 야, 지금 제가. 네. 네. 출연료를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 여보, PD님부터 네. 얘기를 좀. 더 네. 달란 말이야, 임마! 주겠죠. 한 점 좀 드리지. 네. 좀 더 주세요. 아, 그동안 그 네. TV에서 많이 활동하시다가 아, 요즘에는 조금. 그 많이 못 봤어요 TV 쪽에서 네. 좀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근황은 일단 그 TV에 제가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못 나와요? 아니 네. 김대범 그러니까, 씨가 왜 못 나오고 그렇게 웃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네. 요즘 근황이 일단 자살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안 돼 안 돼. 너무 인생이 안 풀려서 네. 이렇게 웃긴데 네. 뭘 왜 안 부르는 거야 이 공중파. 네. 아, 이 쓰레기 같은 분들. 제가 볼 때는 저 죄송합니다. 아, 소리를 너무 질러서 소리를 질러서 네, 죄송합니다. 네, 조금 더 제가 사실 그 장동민하고 동기인데 네. 아, 걔가 저한테 네. 안 돼요. 욕이 안 돼. 아. 어제 저희 19기 KBS 19기 네. 모임이 있었어요. 네. 뭐 유세훈 장동민 다 왔는데 저한테 안 돼요 이게. 아. 욕으로 발라주고 왔어. 그러니까 공중파 PD들 뭐 하는 거야. 어? 여기 뭐 한탄하러 오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화가 나가지고. 네, 네. 아, 굉장히 근데 좋으신데. 네. 아,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이 에너지로. 파워풀. 네. 아, 이 아, 에너지로 아, 네. 저희 그 시청자들의 고민을 팍팍. 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그 대범한 네. 목소리로 팍. 질러드릴게요.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대범이 네. 큰 대자에 호랑이 호자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호랑이 네. 샤우팅이 나가는 분이지. 아, 네. 그냥 뭐 시원하게 네. 다 그냥 물어 뜯어. 나는 이름 마초를 원했어. 네. 그래. 네. 이름 마초를 원했다고. 네. 마초가 없어서. 되고 싶어 하는 분인데 아. 약간 게이 타입이에요. 예, 네. 이거 먼저 내주세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범이 달라면. 석천이 형하고 뭔가 느낌이 비슷해요. 위에가. 아, 저 탑이에요, 탑. 나 바텀 아니야. 나 탑이에요, 탑. 탑이에요? 예. 바텀 아니야. 바세린 준비하세요, 바세린.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들어오면 굉장히 아픕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좀 네, 말라주세요. 네. 위험하신 분이에요. 네. 네.
정말 재밌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요즘에 네. 그 혹시 인방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인방 하면은 네. 뭐 그 아프리카 쪽에 있어. 네네. 네,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 네, 네, 얘기해도 네. 되잖아. 내가 왜 이걸 갑자기 네, 공중파 마인드로 뭐야 네, 이거. 네. 아 하셔도 됩니다. 아프리카 네. TV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 네. TV 키기만 하면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더라고 인간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어. 뭐 중학교 2학년이라 그러고 막 네, 네, 지금도 네. 하도 욕을 해가지고 네. 제가 사실 활동을 좀 안 하고 있었더니 네. 인방계를 아시죠? 인방계. 네, 알죠. 인방계에서 네. 대범한 TV 사망했다고. 아. 네, 사망설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아, 그거 대해서 저 해명 좀. 네. 어디에 아직 자살은 안 했습니다. 네. 생방송이에요. 수면제는 살았는데 네, 네.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어요. 아 근데 실제로 하시면 네. 안 되죠? 네. 네. 실제로는. 네. 네. 뭐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똥 칠 때까지 열심히 네. 사실 알겠습니다. 네. 네. 참고 뭐, 있어요. 네. 그 그러면은 뭐 추구하시는 개그가 있나요? 인방계에서 네.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주로 이제 밑에 있는 이 친구들 소외받고 아~ 있는 이 친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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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 코너에 딱 맞는 분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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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제가 네. 요새 건강이 안 좋아서 아, 네. 건강이 안 좋아. 10일 동안 묵어 있어요. 아~ 12일이요? 뭐 우리가 묵은지입니까? 묵은지? 묵은지는 이제 김치고. 아 총각김치. 네. 네. 이건 묵은 정자인데. 아 예. 이게 예. 그 유산균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하도 오래 지금 네. 묵어 있어갖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외로워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친구들을 위로해주는 방송. 아~ 네, 그런 방송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 네. 좋은 방송이네요. 이제 미래지향적인.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방송인지 한번 네, 봐야겠습니다. 안 보셨어요? 아직도? 아니요, 저는. 아, 저 네. 봤죠. 예, 인생방송. 아,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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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김경진 씨랑 두 분 네. 나오셔가지고. 네. 네. 경진이 버렸어요. 하도 시청자들이 네. 국민 쓰레기라고 버리라 네. 그래서. 아, 그 네. 정도로 쓰레기입니까? 네, 쓰레기더라고요. 어. 네. 어쩌려고 네. 그래? 네. 아,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 아니 저번에 봤는데 괜찮으시던데? 아이, 그, 나, 그, 네. 어떤, 그,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요. 아, 네. 아. 좀 이게 돈을 네. 좀. 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생긴 것부터가 애가 네. 위험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하시면 네. 뭐, 시작하기 앞서서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 고민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전화 좀 많이 하시라고. 아. 네. 카카오톡으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아, TV 헝그리 앱으로 받고 있는데, 네. 그 한 분이 대범 씨께서 대범한 목소리로 네. 연락 좀 해, 임마! 이렇게 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시청자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데, 네. 지금 힘들어서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해결해줘? 아니, 어쨌든 좀,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제가 예. 예, 막장 느낌으로 제가 시원하게 한번 질러드릴게요. 예. 예, 전화번호 뭔가요? 02611-0525입니다. 전화하란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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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원하게 팍팍 상담해 줄게! 네. 좋았어, 가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아,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그... 저 뭡니까? 심리 테스트? 네, 제가 준비한 심리 아~ 테스트가 있는데 아, 저번 주 내가 했잖아. 네, 이번에 제가 할 차례죠. 아, 그래요? 네. 그 문제를 한번 내보세요. 네.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네, 네, 네. 저번 주에 했는데 이 친구가 좀 진행을 못해요. 아, 네. 그건 말 안 하셔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 짜증이 났어, 사실. 이거 왜 MC로 쓰는 거야, 이거? 아니, 최고! 네? 아니,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아, 그래? 네. 네. 저, 아, 나 너무 속시원해. 네. 이거 알아듣는 네. 사람 처음이야. 얼굴 빨개졌잖아, 네. 지금. 아, 진짜 빨가다, 얼굴. 사실 이거 저 등장하기 전에 예, 여기 예. PD하고 이분 욕하고 있었어요. 그게 안 자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 진행 좀 잘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심리 테스트. 네.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 심리 테스트입니다. 아, 당신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처음으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선물을 고를 건가요? 네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고른다. 2.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고른다. 3. 안목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고른다. 4. 요즘 유행하는 비싼 선물로 고른다. 대문씨, 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뭐... 그 전문용어로 돈지랄이라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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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기 네. 귀찮더라고요. 무조건 아, 비싼 걸로 그냥 지르는 거야. 비싼 걸로 좋아. 네. 아, 비싼 걸로. 비싼 걸로. 네. 네. 이게 비싼 것도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제 후배한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예, 네. 한구야, 아. 그거 좀 구해와. 하면은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노예입니까? 이미테이션? 그 노예예요? 아니 그 어떻게 다 갖고 곽한구 씨 얘기야. 아, 곽한구 씨. 네. 아~ 그냥 뭐 이렇게 다 네. 갖고 오더라고요. 아~ 네.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뭘 네. 갖고 와요. 아, 실제로 아~ 실제로 받은 네. 그 물품이 있습니까? 받은 게 아니고 제 게 없어졌어. 뭐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곽한구 씨 가방에 있길래 네. 아 내가 잃어버린 걸 얘가 챙겨줬구나. 아~ 참 따뜻한 친구구나. 네. 챙겨주려는 마음. 정말 좋은 친구네요. 마미님. 아 저는 제가 직접 고릅니다. 네.
직접 네. 고르신다고? 네, 저는 제가 직접 고르는 게, 아. 저는 뭐 다른 거 뭐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도 제가 마음에 들고 제가 해주고 싶은 거, 네. 이런 거를 고르는 게 낫더라고요. 네. 직접 고르신다. 네. 그러면은 대범 씨의 결과는 진짜 못했죠.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니 이게 매력이에요. 이 친구. 근데 계속 못한다 그러니까 약간 빡친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요. 근데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해줘야 얘가 뭐가 뭐, 뇌 속에서 팍 아 그래 나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요. 예, 예, 예. 그 친구가 이 친구가 이렇게 사람을 예. 대범 씨의 타입은 그 네. 좋아하는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아 직설적으로 진짜 오 진기한데? 아, 전 그러거든요. 아, 직설적으로? 저는 여자한테 비겁하게 얘기를 안 해요. 바로바로? 바로? 뭐, 손만 잡고 잘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가자! 네. 네, 다 잡을게. 다 잡을게. 마음도 잡고. 네. 뭐, 이러잖아요. 뭐, 들어가서 네. 아무 짓도 안 할게. 저는 아무 짓이나 다 할게. 이렇게 솔직히 다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다 얘기합니다. 아, 역시. 네. 남자 스타일. 저런 고백이 진짜 저는... 신기하네. 마미 씨는 네. 상대방에게 고백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런가요? 아닌데, 이거 말 잘하는데. 전 말 잘하는데. 그건 좀 말 같은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그냥 네. 고백을 저도 그냥 막 하는 편인데. 야, 나 사귈래 보여. 어? 뭐? 뭐 이런 스타일, 잘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지, 나 잘하지. 그렇구나. 밤에도 잘하고, 낮에도 잘해. 아, 그래요? 어, 그래. 자, 다음, 그 다음. 네. 자, 다음 거. 자, 당신의 좋아하는 상대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을 때 당신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잘 자. 두 번째. 다음에 봐. 세 번째. 좋은 꿈 꿔. 네 번째 끊을게. 자, 대범 씨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아 저는 네. 일단 사실 보기에 없어요. 아, 보기에 없어요. 저는 여자분이랑 네. 통화할 때는 네. 항상 그 네. 어떤 그런 서정적인 멘트가 아니고 네. 격정적인. 격정적인. 네. 어떻게? 폰 SEX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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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기 때문에 끊을 때는 이제 이러면서 어머니랑 통화할 때도요? 어머니랑 통화할 때도 그럽니까? 엄마 끊을게. 끊기 전에 이제 모든 게 끝나면서 네. 이렇게 끊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네, 굳이 고르자면 네. 4번. 끊을게. 끊을게. 네. 끊을게. 아~ 네. 로맨틱한 사랑을 좋아하는 타입으로 이성에게 매우 매력적인 스타일. 아 제가 로맨틱가인데요. 오늘 약간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아 잘생겼어요. 방금 잘 나오는데요. 네. 네. 아주 좋은데요. 여자분들 빼빼로 받으러 오세요. 진짜 재밌다. 네, 네. 그럼 마메 씨는? 네. 아 저는 이제 약간 네. 의성어 같은 거를 해요. 네. 와이프랑 의성어? 와이프랑 해서 그래서 아, 뭐 이런 옛날에 거. 그냥 네. 알았어 네. 이러고 끊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냐냐 이렇게 하고 끊어요. 아 여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냐냐 네. 이렇게 하고 끊어요. 그러니까 뭐 네. 노홍철 씨가 뭐 그렇게 네. 뭐죠? 뭐 뾰롱이 뿅뿅 이렇게 하고 뿅 하고 끊잖아요. 네. 그래서는 냐냐 이렇게 하고 끊어요. 아 그럼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하나도? 네 없으면 뭐야? 없으면 여자가 없는 건데. 거의 당황하시는데 지금 약간 목소리 떠시는데 와이프 있어요? 네. 아 여기 없어. 결혼했습니다. 네, 네, 결혼했습니다. 넘어가시죠. 무리수다. 이거는 뭐 누구 계정으로 지금 네. 로그인하신 거예요? 아, 아 예, 여기 계정이에요. 여기 예, 아 여기 계정. 운영자 예, 예, 계정이에요. 네. 자, 세 번째. 네. 네. 당신은 베란다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쓰레기를 집어 드리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쓰레기차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쓰레기를 들고 나온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은 무엇일까요? 이거. 네. 와, 이거 되게 심니다. 첫 번째, 네. 가족의 신발. 두 번째, 좌우 다른 신발. 짝짝이. 네. 네. 세 번째, 실내용 슬리퍼. 네 번째, 맨발. 자, 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신고 나가십니까? 네. 그 맨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맨발? 네. 맨발로 튀어나가요? 벗고 댕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실 법만 허락한다면 그냥 다 내놓고 다니고 싶어요. 야 이것도 귀신과 사람 맞추는 이거 네. 거기 혹시 있어요 질문지? 없는데? 네. 야 좋은 것만 다 쏙쏙 고르시네. 네.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기 희생형 스타일. 야 남자다. 네. 남자네. 대범씨 네. 남자네. 남자네. 맞추고 내가 맞추고 원했다니까. 네. 네. 아뭐 오늘 쫙쫙 빨아주시네요. 네. 아, 이거라도 빨아야지, 뭐. 네. 이거라도 좋은데? 빨아야지, 뭐. 네. 살짝 저... 밝게 했어요, 사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자꾸 이분이 뭐 느낌이 지금 제가, 이거. 아, 여자... 기발하시네요. 네. 기발하, 기발. 기발하신, 아, 기발하신 야. 멘트가. 이분, 야, 이분. 기발하세요? 야. 괜찮아. 지금 이게 아, 그래요? 예, 우리 둘 구도가 뭔가 괜찮아요. 통하네요. 예. 지금 뭔가 통해요. 저도, 아니, 나는, 네, 나는. 네. 저 신인입니다. 저 신인이고요. 이 친구는 제. 사수예요. 부사수예요. 네, 저희 세트말인데, 네. 세트말인데 전문 용어 아니죠? 네. 아, 저희는 세트. 네. 원 플러스 원. 네, 원 플러스 원입니다. 네, 키워주십시오. 네. 네. 자, 마미님은 뭐? 아, 저는 이제 네. 슬리퍼죠. 저는 슬리퍼. 근데 좀 평범하네요. 나도 슬리퍼인데. 슬리퍼는 사랑에 빠지면 오로지 상대밖에 보이지 않는 콩깍지 스타일입니다. 오?
아 맞아. 성공했어. 맞아. 성공했어. 우리 회사라면 지금 네. 그 네, 정말 재수 씨가 네 그렇죠. 네. 네. 아. 보고 있나? 네. 여보 사랑해. 자 마지막 질문. 영혼 없네요. 아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있나요? 아, 또 있나요? 예. 네. 당신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달리는 차가 너무 느리게 달리고 있네요. 결국 그 차를 추월하게 된 당신. 당신이 추월한 차는 어떤 차일까요? 1번 트럭, 2번 스포츠카, 3번 대형 승용차, 4번 경차. 야, 어떤 아, 추월을 했는데 네. 앞에 있는 차가 있어요. 그 차 네. 추월한 차의 종류가 무엇일까? 저 같은 경우는 트럭을 보면 못 참아요. 트럭. 네. 트럭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왜 네. 화가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싫어한데. 네. 트럭 그 칠성사이다. 네. 그걸 이렇게 싣고 가는데 네. 칠성사이다 한 박스가 제 차를 덮쳤어요. 아, 진짜라고요? 한 이런... 박스가 제 차를 가고 다 막 불꽃이 튀고 네. 막 그냥 사이다 범벅이 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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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제가 사이다를 안 먹어요. 네. 부산에 가도 칠성파 형님들 행사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안 해요. 칠성사이다 그날 사건 이후로 네. 네. 어쨌든 목숨은 건졌네요. 네. 네. 뭐 다행히 뭐 이렇게 제가 다치지는 않았는데 되게 신기한 사건이었어요. 네. 트럭만 보면 저도 모르게 싹 갑니다. 추월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군요.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그에게 맞춰주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사랑을 할 때마다 취미와 패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타입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달라졌나요? 저는 체위가 아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체위가 달라졌군요. 그 여자분의 직업과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이 시청자분들이 네. 그 몇 번 또 있죠? 3번? 다른 번도 많고요. 네. 그 4번도 있고 일단 그럼 마메 씨부터 네. 들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차? 네. 경차! 저랑 비슷하네요. 뭐예요? 연애를 하면 매우 감정적이 되는 타입입니다. 애인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면 하루 종일 그래. 행복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는 오 맞아. 나 그거 싸우면요. 그거 네. 해결해야 돼요. 저도 약간 오히려 네. 저도 이 타입인데 그러니까요. 싸우면은 아 트럭은 아까 사이다 때문에 열받아서 그랬죠? 네 사이다 열받아서 그러고 트럭이 네. 트럭이 아직 머릿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대형 있어요. 트럭만 보이면 네. 그게 떠오르시는 거야. 네. 아, 그리고 이번에 스포츠카가 있는데 스포츠카를 선택하신 분들은 당신은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람만 보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지고지수. 이 때문에 친구들한테서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네. 잃고 연애는 챙길 수 있는 약간 네. 그런 네.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형 승용차가 있네요. 뭐 세단 같은 거겠죠? 네. 매사에 잘 흔들리지 않는 당신은 새로운 연애를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연애를 해도 자신을 잃지 않고 들뜨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간다 이거네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있나요? 뭐.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네. 마지막 테스트. 요번에 좀 간단한 거네요. 네. 당신은 지금부터 미지의 땅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신이 꼭 챙겨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성냥, 2번 책, 3번 핸드폰, 4번 씨앗. 그 자위기구 같은 건 없네요. 네. 그런 건 없네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아니, 뭐, 5번, 여자, 네. 뭐, 이런 건 없고. 네. 딱 4번까지만. 아, 여자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씨앗은 저희가 자동 장착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만 네. 있으면 되는데. 굳이 가져가야 되나요? 네. 4번에 씨앗이 있길래. 네. 네. 뭐 네. 안에 있는 데 아, 그럼 4번은, 뭐. 4번은 아닌 네. 걸로 하고. 4번은 아닌 걸로 하고. 농부세요? 네. 성냥 찾기. 아, 이분은 대범 씨 농부예요? 요즘 농사 지으시나 봐요. 여기 뭐 있어서요. 아, 왜냐면 아까 보면은 네. 그 기구도 많이 있어요. 예, 콤프리, 네. 아까 그 기구도 네. 있으시고. 아, 콤바인? 네, 콤바인도 있으시고. 씨앗도 있으시고. 다 들고 다니니까. 들고 뿌리고. 네. 다 변신되니까. 아, 맨 처음에 네. 그 좀 무리수로 네. 아, 무리수가 아니라 그 네. 말로 자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자살이 제가 보니까 네. 씨앗을 어떤 그런 생명 이런 걸 얘기하시고 보니까 자살이 아니야 살자. 그래 살자. 맞아 살자. 야 유재석 멘트 나왔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무리 딱 이렇게 훈훈하게. 아니야 전혀 대범한 네. TV.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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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은 마무리는 네, 화사하게 우리 뒤에 CG가 꽃이표로 이렇게 나온 게 안 나온데? 뭐 안 해주네. 아, 저희는 바빠요, 저 직원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저한테 맨날 그래. 네. 제 이상한 거 하면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네. 마음에가 미운 점은 저 점이라고. 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게. 네, 그렇습니다. 앉아 있던데. 예, 예, 예. 자, 그럼 어떤 걸로 고르시겠죠?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1번 성냥, 2번 책, 3번 핸드폰, 4번 치약. 이건 뭐 당연히 핸드폰 아닌가요? 그쵸, 핸드폰. 네, 핸드폰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아. 네. 기지국이 없는데? 아, 기지국이 없군요. 네. 아. 네. 그래도 핸드폰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 네. 하겠습니다. 핸드폰. 네. 아, 당신은 그의 유머를 사랑하는 타입입니다. 네. 뭐야, 그게?
이렇게 써 있는데? 야, 너무 성의가 없는데. 좀 해. 뭐야 이거? 아니 여기 뭐 여기 봐. 당신은 그의 유머를 사랑하는 타입입니다. 네. 유머 말고 유머를... 뭐 유두라든지 아. 뭐 이렇게 뭘 확실하게 해줘야지 뭐. 뭐예요 이게? 네. 네. 유머, 노모, 차라리 뭐 야동으로 아.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 뭐 유머로 사. 니지의 땅이란 게 그 여자를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니지 네. 씨는 이 아, 여기 3번에 저는 성냥. 저는 성냥. 왜냐면은 성냥? 불을 펴야 되잖아. 불을 펴야 되니까. 불 펴가지고 뭐 구워 먹으려면은. 네. 그럼 성냥은 당신은 그의 정녀를 사랑하는 타입입니다. 이성의 아, 정녀를 아. 사랑하는. 마미님은 어떤 거예요? 뭐 다 얘기로 다 얘기해요. 네. 이제 끝났네. 네, 2번 책. 네, 책은 당신은 뭡니까? 그의 지성을 사랑하는 타입입니다. 아. 그리고 핸드폰은 했고 씨앗. 씨앗은 당신 그의 외모를 사랑하는 아, 타입. 씨앗을 아. 하면 외모를 외모주의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그게 네. 심리 테스트 저희들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네. 그 생각은 또 어떠신지 네.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심리 테스트에 끝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네. 그 사연 네. 시청자 대놓고 시청자 사연 네. 시청자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아, 명쾌하게 마초 네. 스타일로 알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제 인생은 해결을 네. 못하지만 네.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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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보는 사람들은 다 히딩크야. 네. 아~ 남의 일은 훈수를 아~ 잘 두거든. 네. 그렇죠, 제가 전형적인 그렇죠. 그런 놈이에요. 아~ 네. 남의 네. 싸움 보면은 막 네. 야. 잡어! 막 이런 식으로. 네, 약 말린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잡으라고. 네. 잡으라고. 아픈 곳. 네. 딱 이렇게 그 네, 잘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아, 오늘은 잘하니까. 아주 그 색다른 그 색다른 의견 그렇죠. 기대되겠네요. 네, 한번 네. 주세요. 네. 우리 대범 씨는 네. 이 나중에 나오실 때 네. 혹시나 어디 다른 데 나갈 때 네. 호랑이를 네. 아, CG로 넣어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컨셉으로 좀 잡아봐야 돼요. 호랑이 딱 하면 호랑이가 나가고 네.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사연과 네. 함께 우리 김대범 씨의 그 고민 상담 해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게 사연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에도 나오니까 한번 네. 보고 네.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뭐가 세 번째일까요? 24살이시고 네. 남자분입니다. 네.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자를 좋아하게 된 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와. 야, 센데요. 네, 이거 세네요. 셉니다.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현재 군인이라는 신분, 아 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네. 군이고요. 네. 그리고 상대는 직속 후임. 이거. 네. 야. 누군가를 좋아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밤새 생각나 잠 못 들고 챙겨주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나눠보고 싶고 아프면 걱정되고 야. 어떨 때는 오후 10시 취침인데도 그 후임을 생각하느라 새벽 3시, 4시까지 설친 적도 많습니다. 야. 후임이 눈앞에 안 보이거나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우울하고 조울증 걸린 것도 같고 네. 후임은 후임 인생을 살며 행복을 해야 하는 건데 네. 이러다가 괜히 제가 후임을 좋아한다는 게 밝혀지거나 들키게 되면 인생에 큰 방해를 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머리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계속 각인을 시켜보지만 마음이 시키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서 자꾸 그 두 감정이 충돌하면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네. 아, 이런 감정 탓에 항상 우울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그런 기분이 이런 걸까요? 아, 동성애 정말 고치고 싶습니다. 고치고 싶다고? 네. 네. 아,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진짜 좋아하는데 네. 고치고 싶은 거죠. 네. 사람 마음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만 네. 아니지만 가끔 부모님께서 너는 여자친구도 없냐? 라는 말씀. 야, 역시. 네. 얼른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 손주도 보고 싶다고 하시며 이런 말씀할 때마다 더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을 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김대범 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동성이에요. 네. 직속 후임을 좋아하고요. 근데 고치고 싶어요. 일단은 네. 그 미련을 다 떨쳐버리면 돼요. 미련을. 네. 왜냐하면 동성이라는 장점이 뭡니까? 장점 뭡니까? 예, 뭐예요? 목욕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눈앞에 후임병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덜렁덜렁하게 네. 보일 거란 말이야. 네,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네. 뒤돌아서 해소를 네. 해줘요. 아, 급하게. 네, 급하게. 네. 네, 샤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또 남자는 네. 한번 빼고 나면은 이렇게 네. 또 네. 네. 모든 게 귀찮아지고 네. 이 현자 타입이 왔을 때 네. 그럴 때
미워하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럴 때 빨리 미워하고 또 네.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밤새 생각나 잠 못 들고 네. 챙겨주고 싶고 뭐 아프면 걱정되고 네. 사실은 동성끼리 사랑하면은 네. 아프면 걱정된다고 했는데 네. 본인이 네.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더 아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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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훨씬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바세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리면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네. 말씀대로라면은 네. 김대범 씨도 동성애 쪽에 관심이 저는 중3 건가요? 때 진짜로 딱 한 번. 아, 중3 경험 네. 있으세요? 아니 경험은 없고요. 네. 중3 때 네. 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네. 비누를 주워달라고 그랬습니까? 화장실에서 오줌 싸고 있는데 비누를 어떻게 주워요?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워요? 아 선생님이 이런 거 있더라 이런 거 있더라 야 오줌 좀 줘 대범아 비누를 좀 줘줄래? 이러면서 이게 지금 싸고 떨어져, 있는데 네, 비누가 떨어져 갖고 그렇죠 네. 아, 비누 좀 줘줄래?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네. 제가 이 재현을 위해서 좀 일어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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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시면은 네. 실제 좀 꺼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네. 안에 꺼낼게요 네. 네. 여기, 카메라가 그냥 위에 비치네요 꺼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잘생긴 네. 남학생이 딱 들어오는데 순간 발기가 됐어요. 아~ 네, 지금 그 경험은 굉장히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왜 그랬을까. 아~ 네, 딱 한 번 있어요, 그런 경험이. 그때는 너무 중요하다. 민감해서 그 스쳐만 네, 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 있지 않아요? 어떤 거? 목욕탕에서 그 때 네. 밀어주시는 그 네. 목욕 관리사분이 때 밀어주다가 요거 싹 건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서. 예, 그런 적도 있었고. 저는 그때 포경 수술할 때. 아, 그거 간호사가. 아니, 그거는. 어린 나이에 나는 매직이었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뭘 알겠어요. 네. 근데 간호사분이 어디 미지근한 물을 갖고 오셔갖고, 이제 그렇게 저의 키를 크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내 몸이 막 커지는 게 느껴지니까, 와, 이건 매직이야. 몇 살 때 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빠르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절대 안 아프다. 고리 잡으러 가자. 근데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아프죠. 네. 생살을 자르는데 마취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가정병원에서 했거든요. 조그만한데? 아, 저는 장난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저희 아버지가 군무원이셔가지고 네.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얘기할게요. 아, 공소시효? 네, 이게 사실 군의관이 그렇게 네. 해주면 안 된대요. 아~ 이게 20년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네.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근데 그 군의관한테 부탁을 네. 했나봐요. 네. 그래서 저는 간호사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분이 남자분이 군의관님이 벗으라 그러더니 네, 수제비를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아저씨! 하는데 수제비를 이렇게 막 제 꼴 잡고 그냥 뭐 수타 짜장을 아주 자꾸 이렇게 아, 그래서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강해졌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수술할 때 정말 네. 네. 이게 막 잡아 뜯고 막 네. 안 커지니까 남자가 만지니까 안 커지니까 네. 그냥 막 잡아 뜯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아팠던 네.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참... 아니, 좋아? 네. 아니, 생각 상상해봐. 네. 거기 수제비를 또 어때? 네. 이걸로. 수제비 어떻게. 제 걸 반죽이라고 생각하시고, 안 커지니까. 이게 참. 간호사 하면은 차라리 빨라요. 이게 네. 딱, 이게 네. 대야 수술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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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기발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 고민은 해결 안 하고 지금 뭐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네. 어쨌든. 네. 이 아프면 걱정된다라는 말로 딱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랑, 남자분들끼리 사랑을 네.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더 아프게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정말 좋아하면 한번 그냥 고백을 해보고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너무 네. 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요즘 열려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정 안 되면 그냥 목욕탕에서 그분 거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근데 군대에서 그랬다가 네. 성추행으로.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군대 문제가 네. 많으니까 네. 좀 조심해서 접근을 네. 그러니까 모르게 모르게 혼자 손으로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손으로 해결 안 하실 경우 네. 네. 명쾌하네요. 네. 정말 명쾌하네요. 네. 이번 네. 수제비 네. 많이 먹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수제비를 자기가 스스로 떠야 돼요. 네. 아니, 고백할 때 아니 내 수제비 한 번만 떠달라고. 아우 괜찮네. 아 기발하다. 아, 수제비 좀 떠달라고. 네. 아 정말 기발해. 야. 이거 요번에 한 건 했는데. 네, 한 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예예 예. 인진이는 됐어. 자 인진이는 요거예요. 요거. 네. 예. 요거 때문에 네. 장수합니다. 네. 네. 평생 갑니다. 아, 이런 거 하나 딱 까먹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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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야 정말 네. 무서우네요. 예. 네. 아,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걸로 잡아먹어. 바보 아니야. 아니야 바보 아니야. 똑똑하지. 똑똑한데. 자, 두 번째 사연 그러면은 네.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연이죠? 이번에 여자 나오네요. 여자. 아, 여자. 레즈비언에 관련된 얘기예요. 레즈비언이요, 이번에는. 그녀를 여동생에게 뺏겼습니다. 오. 30살 남자분의 이야기. 아. 네. 올해 30살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에게는 3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사귄 횟수는 3년, 사귀기 전 좋아한 기간은 4년, 네. 7년 동안 이 여자만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사귀는 시간 동안 여자친구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3명과도 꾸준히 지속적인 연락, 만남,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3명? 이 관계가 그 관계예요? 무슨 관계? 그런 네. 관계인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네. 아니겠죠. 그 관계는 네. 아니겠죠. 네. 인간관계겠죠? 네, 인간관계. 네. 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정말 놓치기 싫어 늘 꾹 참고 사귀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남자 문제로 속 썩였는데 그래도 자기만 바라보는 저에게 미안했던지 올해부터는 남자 문제로 속 썩이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해 여자친구에게 접근한 보이시한 스타일의 여자 동생이 생겼습니다. 보이시. 여자들이 또 보이시해요. 네. 네. 또 맛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동생이기에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세 달 전 보이시한 그 여동생이 제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 여동생은 레즈비언이었던 거예요. 네네. 저는 설마 여자친구가 남자도 아닌 레즈비언에게 넘어가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접한 후부터 현재까지 여자친구가 자꾸 그 여동생과 몇 박 며칠로 여행을 다니고 와, 제 진짜. 여자 제 전화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네. 뺏겼네 뺏겼어. SNS에서는 자꾸 둘이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3년을 함께한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인 와. 이별을 받은 셈이죠. 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대화를 좀 하자며 한 번은 작정을 하고 하루 종일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 레즈비언 동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싫다는 사람한테 왜 이런 년? 아니 안 돼. 나 원래 하는 대로 할게요. 이 부분만 좀 해주세요. 요 부분만. 네, 요 부분만 해주세요. 부분만. 네, 마네 씨가. 네. 여자야? 이게 네,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네. 싫다는 사람한테 왜 이래? 남자답게 못하면 포기도 못하니? 우리 알만큼 아는 사이잖아. 라며 그랬잖아. 참, 네. 네. 참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방송이 어렵네요. 네, 네. 아, 고작 알게 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레즈비언에게 3년을 함께한 여자친구를 한순간에 뺏기다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도 가관입니다.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같이 있던 말들 신경아. 이런 말들을 독하게 내뱉더라고요. 차라리 남자가 생겨 저에게 이랬으면 덜 힘들겠고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야, 대범 씨. 대범 씨가 누구겠습니까? 네. 대범 씨. 네. 대범 씨 맞습니다. 이거 여자친구를 여자에게 뺏겼다. 자존심 네. 상하네요, 이거. 근데 사실은 그 남자들한테 그런 환상이 있지 않나요? 어떤 환상? 여자끼리 그 성관계 갖는 거를 보는 그런 환상. 아니요. 네.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레즈비언을 네. 좋아합니다.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공감을 좀. 그 여자분들도 같이 살지 뭐. 뭐 여자분들도 네. 야오이라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 잘생긴 남자들끼리 이렇게 그 서로 좋아하고 성관계 하는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아이돌 팬클럽도 그런 소설까지 써서 자기들끼리 막 읽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가님 안 그래요? 예, 네, 어쨌든, 예. 네, 미소가 그냥 웃기만 하는데. 미소가 약간 재수가 없네. 예. 네, 씩 웃는 게 많이 났어. 예. 네, 어쨌든 그렇기 아니, 때문에 네. 어차피 망한 거. 네. 망한 거. 어차피 이제 끝났어. 끝났어. 네. 당당하게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요? 어차피 끝난 거! 끝난 거! 네. 한 번만 더 줘! 딱! One more time! 네. 한 번만 더 줘! 야, 딱 해놔, 이렇게. 이거 말했어. 야, 야, 진짜 이거. 그래서 한 번 더 딱! 기저씨 거! 그렇지. 맞추고 가야 돼. 뭘 달라는 건지는 뭐 자세히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네. 한 번만 더 줘! 해가지고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받고 기를 받고 시원하게 보내주는 거야. 기운을 받고 끝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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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기 전에 좀 교류를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탁! 미련 없이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징징대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한번 하고 끝내는 게 그렇죠. 아, 진짜 이렇게 그겁니다. 이거는 진짜, 네. 진짜 시원하다. 네. 이거는 이거야 이거 네. 뻥뻥 있는 거야. 뚫리네. 아들 2주 동안 이게 여기 올라오는 네. 거를 참느라고 이 참느라고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살리네요. 표정. 네. 네. 아, 예, 표정이 네. 좋아요. 오늘 이거야 이거. 네. 오늘 이거 딱 제 스스로도 통쾌하네요. 아, 저 통쾌하네요. 왜 이분이 섭외가 안 됐는지 여태까지. 저희 프로에 딱 맞는 분이 첫 해부터 나오셔야 돼요. 1회부터 나왔으면 저희 프로 살았을 때 끝까지 너무 좋네. 평생 살 텐데 막해도 되고 이게 너무 좋아요. 호지님 막해도 되고 이거 너무 좋네. 야, 대박이네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결이 되진 않든 되든 안 되든 정말 뻥 뚫렸기 때문에 뭐 시원하게 하면 지르세요. 마지막 한마디 그 말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일단
왜냐하면 여자분이 먼저 잘못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또 전화를 거세요. 걸어서. 네. 전화를 걸어서 안 받는다 그러면은 뭐 발신자 네. 표시 제한으로 딱 걸어서. 네. 야 나야. 나야. 어차피 우리 헤어진 거 네. 한 번만 더 줘. 줘. 예. 네. 아~ 시원하게. 네. 그 여자 네. 여자가. 싫은데? 이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난 이미 서 있어! 빨리 가서! 와! 합체해! 네, 여기까지. 네. 한 사람만 네. 준비되어 있으면은, 예. 네. 네. 답정녀라 그러죠. 네. 답정녀. 딱. 아. 네. 합체 얘기하니까 그 또봇 좋아하시나봐요? 네, 저는 뭐, 또봇? 합체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네, 네. 뭐 좋아하는 게 많아요. 아, 또봇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네. 이분이 저기, 저희 집 집들이 할 때, 네. 애가 지금 그때 당시 한 8개월인가 됐었는데, 또봇을 사왔더라고요. 아, 또봇을. 아, 이런 게 어딨습니까? 사세용. 네. 3년 동안 묵혀야 돼요. 저는 그 또봇이 네. 사세용이잖아요. 네. 40세 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사왔어요. 아, 40세? 또, 아니. 예, 네, 그 정도가 또, 아니지, 또 제가. 또 해? 또봇 대신, 네. 비읍 대신 지읒. 또봇. 아니, 비읍 또봇. 대신에 지읒? 그러니까 또봇이잖아요. 네, 네, 또봇의 네. 그 비읍 대신 지읒. 그걸 사왔다고. 아, 예. 네. 아, 또 네. 그거 있잖아. 아, 그렇군요. 그거를 사왔다고요. 아, 네. 아, 네. 나중에 구경 한번 해보고 네. 싶습니다. 뭐 한번 가지고 올게요. 놀러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봐야겠네요. 네. 네. 고정 갑시다. 다음 주에 가져올 테니까. 네. 아, 진짜. 아, 일 없으세요, 네. 요즘에? 아, 바쁘실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살을 꿈꾸죠. 살자. 살자. 농담으로 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농담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트위터에 이런 글도 남긴 적이 있어요. 어떤 글? 약간 그, 오그라들지만 약간 멋있는 느낌으로. 어, 멋있는 느낌. 자살 생각하지 마. 잠깐만, 원샷 받으세요. 원샷 받으면서. 이거 명언입니다. 제가 만든 명언이에요. 네. 평생 남습니다 이거. 자살 생각하지 말고 잘살 생각하자. 아, 네. 아~ 이거 내가 네. 야, 트위터에 잘살. 올렸는데 네. 영향력이 없어서 퍼지진 않아요. 네. 아, 왜 이렇게 슬프지 이게? 이게 나름 괜찮잖아. 네. 자살 네. 생각하지 말고 잘살 생각하자. 잘살 생각하자. 아~ 김대범이에요. 네. 네. 이것도 뭐 다른 인터넷 시인들 빨지 마세요 이거 아이디어. 네, 아. 제가 최초라는 거 네, 여기서 얘기를 출처를 하겠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네, 네. 출처를 확실하게. 지금 명언은 네. 이제 오늘로 묻힐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살짝 들긴 하고요. 아, 의미는 정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의미는 괜찮았잖아요. 잘 살자. 네. 자 그럼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네. 이번에 여자분이 네. 사연을 올리셨습니다. 스스로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25살 여성분이 아. 사연을 올리셨습니다. 이분도 그럼 레즈비언인가요? 글쎄요. 네. 사연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길 네.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남자들과 교제도 성관계도 문제없이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들하고 교제 기간이나 제가 상대 남자에게 흥미를 가지는 기간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고민이 고민 있으신 분들 옵니다. 네. 여보세요? 끊으셨네요. 네. 아, 제가 싱글? 어그로죠. 네. 어그로. 아, 어그로. 네. 어그로 또는 관종. 관종. 네, 그렇죠. 네.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들하고 교제 기간이나 제가 상대 남자에게 흥미를 가지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네. 불처럼 타오르다가 확 꺼지는 그런 감정이랄까요. 네. 길어봤자 한 달, 짧게는 일주일이 되면 상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됐어요. 너무 짧다. 네. 이성을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동성 친구와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했죠. 네. 계기가 크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조금씩 성향이 변해왔나 봐요. 네. 저는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는데요. 오. 얼마 전 오.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자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미쳤었는지 입술을 보니 입을 오.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오. 네. 충격이었죠. 아니 이걸 만약에 우리들이 같이 자고 있는데 내가 오. 그랬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확 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짜증이 나는군요.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제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가서도 묘하게 저한테 집착하던 흔히 말해 레즈 같다고 소문이 난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많았어요. 네. 그렇다고 친구들이 정말 레즈비언이었던 건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네.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걸까요? 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은 제가 정말로 레즈비언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소위 레즈비언이라는 친구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저희 집에 와서 술김이었는지 키스를 해주겠어요. 키스를. 네. 도대체 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네. 단순 바이섹슈얼일까요? 아니면 정말 레즈비언이 돼가는 걸까요?
병은 아니지만 더 심해지기 전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법씨. 네. 아, 이것도 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본인이 여자를 보면 키스를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혼란스럽다. 네. 예. 다시 뭐 남자를 좋아하고 싶다 뭐 네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다시 남자를 좋아하고 싶으면은 내 빼빼로 받으러 와 지금 네. 가수 빼빼로 준비돼 있어 네. 네. 한마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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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 아, 네. 빼빼로 예 빼빼로 여기 있어요 네, 네. 준비돼 있으니까 네. 뭐 와서 보시면은 아 매력이 있구나 아, 진, 네. 아 진정한 남자를 느끼게 해드릴게요 찾, 네. 찾아와라 느끼게 해드릴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네. 뻥뻥 뚫리네요. 네. 그냥 한마디만 그냥 한마디만. 네. 아주 그 머리카락이 네. 가득 껴갖고 네. 아래까지 깊이 들어갔는데 네. 그거를 손으로 끄집어내 주시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러면 그 속에 좀 대범이 형 왜 이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제 대범이 형 왜 아.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만나요? 네. 네. 정말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네. 방송인데 네. 그 저희 부모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왔나 네. 저도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저랑 잘 맞는데 네. 제 뭐 주변 여자친구나 네. 이렇게 지인들은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아, 네. 방송은 방송일 뿐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새 사연을 네. 다 제가 네. 뭐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아니, 정말 통쾌했고요. 네. 네. 정말 멋진 해결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 지금 시청하시는 그 사연을 올리신 분들이 네. 뭐야? 이러면서 뭐야 이거?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다만 네. 이 활명수를 먹은 것처럼 속이 뻥 네. 아, 예. 그런 건 있었어요. 뚫렸다는 네. 뻥 뚫려 뻥. 네. 아, 뻥뻥 뚫려. 네. 아 물론 그 잼 여사님도 네. 명쾌한 해설 그 해설을 해주셨어요. 이 전에 네. 그 잼 여사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고 나몰라 패밀리 분들도 나와서 해주셨는데 네. 아, 이 역, 그 저희 네. 방송 그 러브 사상 7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네. 제일 시원하지 않았나. 왜 고적이 아닌 거예요? 출연료 대비 이런 고효율. 예, 예 고효율이에요. 여기 지금 고효율. 입이 발기가 돼 있어요. 네, 예, 기발하네요. 예, 기발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쭉쭉 이용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네. 저희들 고민 세 가지 들어봤습니다. 네. 아, 원래 대범 씨를 저희들이 네. 여기쯤에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어, 팔 좀 묶어. 끝까지 네. 잡아드려. 아니, 그냥 뭐. 왜냐면은 이렇게 시청률이 중요해요. 저희들이 하면요, 갑자기 네. 아, 시청률에서 쫙 네. 떨어집니다. 네. 아, 전화 상담은 네. 안 하나요? 전화 상담 해야죠. 네. 이제 해야죠. 네. 네. 하고 퇴장 아닌가요? 아, 하고 퇴장인데요. 네. 하고 원래 이쯤에 바로바로 네. 전화가 오는데 네. 네. 피드백이 없길래. 아, 네. 이게 지금 전화가 안 오는군요. 네. 자, 그러면은 02 611-0525로 네. 우리 김대범 씨께 유사한 네. 사연에 그 유사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네. 새로운 고민 네. 좀 근데 너무 심한 고민. 오, 왔어. 야, 근데 진짜 감으면 담비가 네. 마음이 야. 편하네요. 저, 자,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야, 몇 살이시죠? 저 2주 전에 그 컨셉 섹스 하는 아 컨셉 어 우리 대범 씨가 처음 나오셨는데 저 다큐로 할까요? 예능으로 할까요? 아, 예능으로 해주시고요. 네 저희 삐소리 안 나가니까 알아서 좀 해주시고요. 그 우리 대범 씨가 저번에 내용을 잘 모르세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전화했을 때요. 네네네. 어 제가 25살이고 내년에 결혼해요.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는 있고요. 네네네.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네. 저 족된 것 같아요. 네? 저 족된 것 같아요. 아, 그게 되셨다고요? 네, 네, 아, 네. 아니요. 그거는 뭐 몸 안에 있으니까 네, 네. 늘 아니요. 그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대범씨 같은 그런 모양이 그게 아니라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전화했을 때 여자친구가 이제 성관계를 좀 안 해주는, 좀 멀리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는 제 통장도 여자친구가 관리해요. 내년에 결혼하지만. 네네. 자, 고민이 뭡니까? 정확한 네. 고민. 왜 이렇게 신음소리를 보면서 뭐 하시나요, 네. 지금? 뭐 손은 따로 움직이세요? 아, 빨래하고 아니, 지금 네. 대법씨 네. 얼굴 보면서 혹시.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이게 지금 네. 그 타이밍, 아, 이게 지금 네. 중간 그 신음이거든요. 저번 주부터 네.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네? 저번 주부터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아, 쫓겨났어요. 네. 왜? 모르겠어요, 그게. 울지 마시고요, 네. 약간 구라 같은데 지금 집에서 질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주작 아니에요? 지금 창작의 고통이 아니요, 느껴지는데? 아니요, 진짜 주작 아니에요. 아, 주작 아,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결론이 뭐예요, 지금? 저기요. 뭘 하자는 거야, 지금? 야, 저기 죄송한데. 답하니까. 네, 네. 아, 박사님 좀 조용히 조용하시고 담으세요. 아, 저 입을 담으려고요?
네, 전 진행자가 입을 다물면 어떡해요? 여보세요? 진행자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진행을 해야죠. 왜 쫓겨나는지 알 것 같아 이 새끼야. 너 임마 뭐야 요점이 임마. 근데 제가 그때 일주일 전쯤에 아 너무 이걸 안 해주니까 답답하잖아요. 똘똘이가 자기가 어? 이게 하늘로 승천하려고 막 용이 되어가지고 승천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럼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풀어야지 저는... 그래. 어, 갑자기 그쵸? 말을 까 말을 네, 못 해내네 이게 지금. 지금 네. 네. 많이 나아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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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답게 너 야 한 번만 하자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죽어라는 짓이었는데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아~ 나가래요 방에서. 어디를 발로 뻥 찼어요? 아 당연히 얼굴 쳤죠. 아 얼굴이면 다행이죠. 저는 그렇죠. 거기 알 찬 줄 알고. 네. 아니요. 아 근데 그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다들. 저는 네네. 이제 출근을 좀 늦게 하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침에도 이제 그걸 요구했더니 갑자기 후라이팬 누워서 나가라고 쌍놈의 새끼야. 어? 아, 그러고 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친구네 아, 집이거든요. 친구네 집이고. 네. 아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게. 그 아무래도 좀 여자분한테 너무 네.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그 너무 직설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그. 존재 자체가 좀 잘못인 것 같아요. 당신이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쾌한 아, 한마디로 네, 명쾌한 한마디로 네. 들어주세요. 대범하게 일단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안 해주고 저기 미화리에 나갈까요? 아 미화동 미화동에 네. 미화동에 네. 가고 싶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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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급해요. 아 급하다. 근데 저는 다른 여자가 아니면 싫어요. 아 다른 여자분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거 싫어요. 싫어요. 아, 그건 네. 올바르네요. 네, 아, 그건 또 올바르신 분 같은데. 이미 제 부인 이미 곡식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조, 네, 조, 수수, 팥, 네, 네. 뭐 많이 있죠. 네. 제 조언스는 이미 제 부인을 향해 보고 있어요. 하늘로 승천도 못해요. 지금 직선으로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딱 한마디. 끊어, 이 새끼야! 네.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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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어요. 네. 네. 미친놈이에요. 네. 아, 진짜 천장이고 동의가 네. 진짜 제대로 느껴지네. 네. 그냥 네. 끊어도 돼요. 이거는 뭐, 예,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짰어. 걔 아니야. 근데 무섭네. 자,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아 여보세요? 여자분! 많이 들어본 목소리예요. 네 말씀해 주시죠. 여보 생일 축하해. 아 생일 축하드려요 형수씨 재수씨. 아 이거 만두한테 전화가 오지. 형수씨 와이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 재수씨인 줄도 네. 모르고 제가 왜 평소엔 전화 안 하고 연인 나와야 전화하니 이러는. 아니 재수씨인 줄도 모르고 제가 고민 좀 얘기해주세요. 아 고민 이제 죽었어. 넌 각 잡고 있어 인마. 너 무릎 꿇고 있어. 앞에 나가서 빨리 무릎 꿇어. 아니, 앞에 나가서 저기 신랑이요. 예 밤만 되면 중요하다. 네. 아니, 아니야 10대 사춘기 소년이 돼요. 아니. 10대 사춘기 소년 어디가 사춘기 소년이 됩니까 이게 신체 중에.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신데. 아 다들 알고 있는 그곳. 야 네, 그곳이 이제 그러니까 집안 말씀.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 술 마셨니? 제가 예 이제 지금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있어요. 아, 아이가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좀 지쳐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남편은 항상 10대 사춘기 소녀처럼 저를 대하려고 그래요. 아 시도 때도 없이. 예. 네.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게 김대범 씨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야 네. 이거 진짜. 근데 남자 입장에서도 또 참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 재수 씨이기 때문에 많이 네. 떠오르는 걸 바로 못하겠네. 네. 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유사 사연이다. 네. 뭐 아, 나름 힘들다고 나. 네.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남자들. 어쨌든 남편분이 너무 이렇게 성욕이 지금 충만하다. 네, 네.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고 몸이 지치는데 자꾸 이렇게 들이댄다. 예, 이렇게 가죽 주사로 자꾸 이렇게 네. 예, 나를 치료해 주려 그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쳐. 네. 아니 지금 몇백 번을 쳤는데 네. 또 치는. 아 쳐요? 누가 쳐? 몇백 번 사람을 왜 쳐?
그래도 턴질해가지고 등을 좀 이 등을 좀 지금 가슴을 좀 쳐. 네. 그래서 이렇게 가슴도 치고 치시고 아, 그렇죠. 아, 아 그리고 저기 제가 김다원 씨 제가 나이트에서 만났었나요 혹시? 목소리가 좀 익숙한데 없죠. 인터페이스 아, 아닌가?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원래 수제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아 이제 두 번 다시 수제비를 먹지 않아요. 뭐? 아 수제비를 좋아하시는데 두 번 다시 수제비를 못 드시겠다고. 아 수제비 아 진짜 수제비 좋아해. 진짜 수제비 좋아해. 수제비. 아 이거는 제가 뭐 여자분이기 때문에 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뭐 제 머릿속에는 지금 뭐 부글부글 지금 이거 내뱉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을게요. 제가 여기 처음 뵙는 분 또 와이프 되시는데 예 네, 하여튼 뭐 아, 수제비 저 오늘 네. 저 와이프 생일이거든요. 네. 생일 축하도 한마디만 좀. 아, 그, 네. 아 그게 아니라 네. 저기 제가 제빵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 이거 제빵이 저랑 한번 그,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늘 제 생일인데. 그럼 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저랑 불륜 한번. 아이고, 시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그려. 네. 자극적인 것 같아요. 유부녀. 네. 예, 죄송하고요. 아, 이거 보여달라고요, 대빠기를? 한번 보고 싶어. 오늘 생일이거든요. 아이고, 아, 그러면 보여주시고, 네. 네. 보여드리고, 우리 저수 씨는 우리 네. 임진 씨에게 어? 네. 오늘 한번 그 손잡을 수 있도록. 아,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그러면 근데 네. 너는 수제비 한번 뜨게 해 주세요. 네, 분위기를 수제비 한번 떠주세요 우리. 여보 한번 떠줘. 네. 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오늘 그 피곤하신데 가죽 주사를 한번 치, 그 치료 한번 받으세요. 네.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네. 네. 하여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네. 아 진짜. 예. 네. 자, 그러면은 김대범 씨가 하는 대박이 오랜만에 네. 나옵니다. 우리 인진 씨와 그리고 아, 재수 씨를 위한 재수 씨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가요. 네, 그 아, 버전으로 아, 대박이. 딱 이렇게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아, 아, 세 번. 네. 아, 깔끔하네. 깔끔하게 세 번. 네, 아, 확신감 네. 넘치네요. 네. 정말 네. 팍팍 사랑이 꽂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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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범 씨 마음이 네. 팍팍 꽂혔을 겁니다. 네. 자, 우리 재수 씨. 네, 여,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 없대 오늘. 네. 여보 수제비 여보, 없어. 여보 이따가 물 수제비로. 자 미안해. 아 네. 네. 야 이게 네. 센스가 되게 네. 있으신 분 같아요. 이게, 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 다 뺏겼어. 근데 여자분이 수제비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웬만하면 좀 안 쪼는데 네. 아, 수제비에서 약간 당황했어요. 네. 앞으로 수제비 진짜 안 먹게 생겼는데. 네. 어 이거 왔어. 자 오늘 왜 이래. 네. 아니 네. 받아. 자 한 번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네, 저는 그 임진님, 마매님이랑 지인인 사람이고요. 네? 두 분이랑 지인인 사람이고요. 아 지인이라고요? 예, 네, 신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범 씨에게 궁금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종종 그 임진님, 마매님이랑 이제 술자리를 같이 하는데. 네. 누구지? 보통 이제. 임진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얘기를 하면은 누군지 알겠네. 아 알겠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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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시죠. 예, 여자 얘기들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여자 얘기들 성 얘기를 가볍게 하죠. 근데 마매님은 네. 몇 년 전부터 느낀 건데 그런 얘기를 좀 회피하시고 네. 좀 여자 얘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싫어하지 않아요. 저 좋아합니다. 좀 싫어해. 좀 싫어해. 네. 아니요 좋아합니다. 아니요. 유난스럽게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대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마매님이 이제 기능을 잃은 건지 아니면은 아, 와이프만 기능. 사랑하시는 건지 네. 여자 얘기를 절대 안 하시고 아. 그런 걸 싫어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점이 뭐 PD가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요점이 뭐야 지금? 그러니까 마매님이 네.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애를 안 갖고 있어요. 아 애를 아직 안 가졌다.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아 애를 안 가지고는 이제 그 결혼한 지 지금 올해 4월에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네, 저희 안녕해요. 네. 이사를 가야 돼서 그래서 애는 좀 1년 있다가 네. 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저희 둘만의 연애 기간을 조금 갖고 그리고 이제 애를 낳을 생각이라서 그런 거죠. 네. 저희 사랑합니다. 와이프와 행복해요. 뭐 왜 그러죠? 이럴 때는 여자를 안 밝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강력 처방이 있어요. 어, 뭡니까? 강력 처방. 네, 강력 뭡니까? 처방. 이태원에 가시면은 그 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태국 음식점. 네, 태국 음식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벽을 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어, 네. 이태원에서? 예. 네. 왜요? 거기 이제 사장님이 홍석천 씨인데 네.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그분이 와서 아~ 다음 동작을 취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거를 받고 느낌이 좋으면은 네. 여자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막 불쾌하다. 그러니까 그게 뒤에서 문대는데 밑에 게 안 쓰고 머리가 쓰면 정상이야. 아, 네. 머리가 쓰면. 근데 밑에 게 쓰면 남자를 좋아해. 아, 네. 그런 거예요? 그걸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웃 PD 같은데 이태원 한번 갑시다. 네. 이태원 한번 갑시다. 이태원 한번 가서 네. 살짝 벽에 네. 살짝 네. 내밀고 있으면은 네. 알아서 와요. 네. 거기 많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계속했어요? 네. 본인 이름 나갔는데 일할 수 있겠어요 이거?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까? 아, 축축 늘어진다. 좀 빨리빨리 얘기해봐. 요 담당 PD, 박상필 PD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미남이고. 네. 거의 뭐, 홍그레 TV에서 거의 최고의 미남 PD인데. 네.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 얘기를 안 해요. 오. 김만배님과 좀 비슷한 경향에, 성향이 있는 건지. 그건 걔한테 물어봐. 아니, 이태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이태원 가서. 어, 네. 이제 뭐 칠 애드립도 네. 없어. 그만 네. 물어봐. 아, 나 진짜. 쥐어 짜려도 없다, 이제. 아, 볼 때 김대범 씨 그렇죠. 30분이에요. 30분. 이제 떨어졌어. 네. 아이, 갈게요, 집에. 고맙습니다, 비디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아, 이태원에 대박입니다. 진짜 그런 데가 있어요? 아, 그, 많아요. 어. 그런 곳이. 아, 진짜 이게 뒤로 이러고 있으면. 누가 오나요? 별로? 대범 씨가 가요.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지. 뭐 이렇게 궁금해. 아니야,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휴, 또 전화가 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전화로. 네. 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일단 폭로전 켜도 되나요? 네? 폭로전 해도 되나요? 폭로전이요? 네. 뭘 폭로해요? 저희들을 폭로하신다고요? 인지님이요. 인지님? 뭐지? 어떡하려고 그래? 계속해서? 괜찮으세요? 나 방송용으로만 해주세요. 네. 아, 제가 이지님하고 한번 술을 마셨던 적이 있어요. 어, 누구야? 지인이야, 지인, 지인. 그런데요. 그때가 아마 2년 전쯤인가? 아, 1년 전이구나. 1년 전? 1년하고 한 6개월? 저 죄송한데 고민이 있으신 건 맞으시죠? 네, 고민도 있어요. 네, 그럼 먼저 고민 먼저 들을게요. 아니, 이게 고민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요. 빨리 얘기 좀 해요. 고민이 이 다음이에요. 네? 고민이 이 다음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인지님 결혼 어찌 하셨어요? 자, 언제였지? 작년 9월에 했어요. 그러면 결혼 전이구나. 전화할 거예요, 인진이가요? 네. 나가 전화 통화하고 와. 네. 너랑 통화하고 싶어. 따로 푸세요. 네. 이게 이거를 아니, 왜 우리한테 네. 이거를 다른 분들이 보는 대범 씨가 나와갖고 네. 지금 근데 이게 개인사를 목소리 들었더니 아까 처음에 전화했던 그분 같은데. 네. 아니야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니 관심도 없어. 네.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네. 고민들 해결을 네. 마쳤고요. 네. 이제 이어서 저희 핵심 코너. 네. 요 상관 월드컵. 네, 그 전에 러브 대 러브, 네, 러브 대 러브라고 아니야도 몰라요. 뭐 이거 너무 시네. 네, 그러니까 네. 빨리 아니야. 저는 계속 아 두 시간 열 시간 저희 둘은 열 시간 하고 싶은데요. 아니, 잠깐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왜? 이거 본 거 맞아요? 응? 이상한 월드컵이잖아요. 아 그거 좀 영화 대 영화를 해야죠. 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아니야. 자, 네, 아니, 네. 아니 아까 수재님이 말씀하셔 갖고. 네. 러브 대 러브가 맞습니다. 예. 아, 그래?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 못 들었는데. 아니, 재수 씨가 수제비 얘기하니까.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급해요, 지금. 수제비 재료 대드리러 네. 빨리 가시죠. 그렇구나. 아, 재료를 드려야죠. 수제비 재료가 되고 싶은 거야, 가서. 그렇죠. 아유, 치사하고 좀 그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 수제비는 좀 많이 주물러야지. 네.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미리 지금 손 풀고 계셔. 예. 들고 계시죠? 네. 네. 확실하게 떠주세요, 네. 수제비. 네. 참, 네. 오늘 이후로 네. 이 방송 살 수 있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뭐 방송 없애러 나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 네. 방통위가 아니고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아서 마약했냐고. 아니, 저는 수제비 협회에서 네.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상이니까 네. 네. 좀 좋게 봐주세요. 네. 자, 영화 대 영화, 네. 러브 대 러브. 네. 저희들이 영화를 매주 선정을 해서 사랑이 네. 관련된 건데 저희들 오늘 동성애입니다. 아, 제가 예. 저희들이 영화를 준비했는데 인진 씨 영화가 브로크백 마운틴. 아 그거 보셨습니까? 야, 그게 예. 정말 퀴어 무비의 최고의 명작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게 또 그 이름 뭐죠? 아 이름 그 히스레저. 히스레저. 예. 제이크 질레날. 아 정말 그 두 배우의 어떤 네 조합. 조합 정말 죽였죠. 아, 그렇죠. 예. 저는 쌍화점.
조인성 씨와 그리고 네. 주진모 씨의 케미가 돋보이는. 아, 근데 네. 그거는 조금 약간 좀 보기 거북하지 않아요? 아 저도 그 영화관에서 아 영화가 아니라 저 집에서 그 다운로드로 받았는데 네. 굿 다운로드로 받았는데 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이거 뭐지? 이런데 네, 근데 연기를 그랬어요. 정말 영화 네. 배우들은 네. 정말 사실성인이더라고요. 저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주진모 씨하고 이 조인성 씨가 키스를 하는데. 네.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곳을 뚫어져라 봤는데 네, 어디를 연기에 봤어요? 몰입을 하셨는지 네. 돼 있더라고요. 공사가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탁 키스를 하시면서 네. 진짜 사랑하는 그 여자라서 신체 상태가 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분들의 아, 어떤 그 연기 네. 메소드 연기 네. 아, 정말 메소드. 최고였어요. 네. 메소드 아 정말. 힘들어. 자 어쨌든 그러면 저희들 네. 영화 네. 동성애를 다룬 영화 네. 저부터 네. 쌍화점 쌍화점, 네. 쌍화점 보겠고요. 오늘 영화에서 전화 연결을 해갖고 진 사람은 진 사람이 아니죠. 아 그 전에 네. 미션 네, 네. 미션을 먼저 봐야죠. 저번 주에 패배를 네. 했어요 니씨가. 네. 그래서 찍어온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네. 그 무슨 영상이냐면 이게 동성애에게 고백하기인데 몰래 카메라를 했어요. 이게, 네. 이게 막 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렇죠.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 자,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네, 네. 어떻게 네. 됐는지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나요? 여기. 네. 아.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이제 슬슬 고백을 하려고 그런 거야. 겁나 어색해졌어 갑자기. 15레벨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요. 너도 사랑해? 오늘 앞에게 잘렸네. 끝나고 네. 네 소리가 저녁에... 녹음이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 맞다. 오늘 누나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누나는 지금 뭐예요 집에서? 저분은 참 그 못생기셨네요 남자. 네. 아 잘생겼어요. 네. 네. 근데 오늘은 그래가지고 아 예. 미션 실패를 한 것 같네요 내가. 뭐야 이게? 아 소리가 오디오가 네. 네,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 이걸 네. 방송에 나갈 수가 있어? 찍어 본인이 찍어왔는데 이런 걸 그지가 잘 찍었어. 식들이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건데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물어볼 거 있어. 아,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몇 명이나 나랑 같이 있을 때 좋지. 다 불러보면 한 11명 되더라. 이렇게 길고 안 웃기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차라리 저희 둘이 지구할 수가 있는지. 네. 차라리 저희 둘이 더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앞쪽이 원래 좀 앞쪽일 건데 뒤쪽에 일단 이거 꺼주세요. 네. 그걸 왜 보고 있죠? 네. 실패야. 너 안 되겠다. 네. 이거는 더 이상 보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 방송 시청자들을 모독하는 거죠. 네. 고등학교 네. 수업 시간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뻗어. 야, 뻗어. 정말, 네. 저희 제작진분들이 네. 실패를 하면 이걸로 또 두드러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좋네. 네. 저는 어차피 이분 계속 보실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죽이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이 친구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두드려 패기 좀 뭐랍니다. 리얼리티로 이걸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깔끔하게 저희들 하나씩 할까요? 네. 하나씩만 아파. 부담스럽게 때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너 일어나. 아, 나 좀 빨리 가. 그러면 그 이태훈 버전으로. 아 이태훈 버전으로. 깔끔하다. 네. 자 야. 대범 씨부터 먼저 네. 때려주시. 아 제가 때리고 대범 씨. 네. 일로 갈까요? 네. 그래 여기 가운데 가. 이태훈 버전으로. 오. 야 장비가 좀 그. 정말 리얼리티 합니다. 예, 좀, 그, 무한도전에서. 처음이니까 그 좀. 벌칙이나 뭐, 미션을 못하면은, 좀... 그, 군자만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헝그리엠에서는, 쇠봉둥이. 아, 좀 처음이니까 좀, 네. 그 사실. 네. 잠깐만, 너 지갑 넣은 건 아니지? 아, 지갑 없어요. 잠깐만, 너 여기도 왜. 아니, 아니, 엉덩이야. 내 만지는 엉덩이. 이. 외만져. 코끼리, 지금. 네. 자, 갑니다! 아, 세심하네. 너 어디를 네. 좋아하니? 그 가운데 통통한 데. 여기? 아, 예, 예, 예. 여기? 어, 엉덩이 좀. 통... 아, 여기. 예. 아, 지금. 가만히 있어. 어, 이거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하나, 둘, 쯔! 야, 씨! 왜? 똑바로! 똑바로, 새끼야! 똑바로, 살마! 할 거면 한 방에 한 방에 봐! 자, 씨. 네. 담배를 펴? 아이고! 아, 야, 씨! 야. 리얼리티!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사살 때린다며! 방송이에요. 방송은 리얼이에요. 네. 이거 네. 완전 그 학교에서 아, 만든 거랑 똑같은데. 방송은 리얼입니다. 네.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려를 네. 해서. 네. 네. 한 대 이렇게 맞으셨잖아요, 이 네네. 자세로. 네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맞을 수 있는 기회. 네, 그렇죠. 아, 이거 아, 뒤집어서 네. 밑에서 뒤집어서, 때리는 거. 뒤집어서. 밑에서 네. 때리는 거. 뒤집어서 때리는 네. 걸로. 예, 예. 아, 한 대 맞으셨기 때문에. 네. 네. 아, 그, 나, 앞으로? 예. 네. 아, 여기를 때려주시죠. 야, 오늘 그, 재준씨. 수제비 확실하게 제가 숙성시켜 놓을게요. 네.
제가 확실하게 이거 지금. 예, 네, 이거 지금 뭐. 오, 이거 보니까. 근데 진짜 아파, 이거. 진짜. 이거 보니까 스미스가 생각이 나요. 두 개로 가시죠? 예, 네, 스미스가 네, 생각이 나요. 네. 그 제 흑인 친구인데. 아, 네. 스미스. 그 친구가 이게 비슷하네, 길이가. 아, 네. 어쨌든, 네, 가겠습니다. 아, 무서워. 조정을 해서. 아, 이거 저. 아, 씨. 네. 아, 여길 때리네. 네, 정확하게. 아, 그 수제 미모리 당연히. 예, 예, 예. 제주 씨 편하시라고 아, 제가. 네. 네, 말랑말랑하게. 네. 말랑말랑하게. 스미스. 네. 네, 스미스. 과연 이번에 그러면. 네. 다 오늘은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영화를 네. 오늘 누가 이겼는지는 우리 대범 씨가 선정을 아. 해주는 걸로. 아, 승패. 영화를 보시고 저 아까 네. 제가 맞을 때 아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제 거 네. 쌍화점. 쌍화점 볼 건데 네. 이 쌍화점은 네. 제가 조사를 살짝 해봤는데 네. 쌍화점이 그 고려 가요, 고려 시대 때 네. 가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요의 그 하는 그걸 쌍화점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쌍화점의 또 다른 네. 뜻에는 네. 그 야채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야채 호빵이죠. 네. 근데 이제 야채 그 빵으로 네.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 아. 그 이름이 쌍화점이라고. 아, 뭐 찐빵 같은 거를. 네. 네. 근데 그 고려 시대에 그게 네. 대박이 났다고. 네. 네. 대박이 나서. 그럼 만두네 그럼 만두. 그렇죠. 만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뜻은 네.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쌍화점이 네. 어떤 내용인지 네.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고려 말에 그 이제 호위무사였던 그 조인성 씨가 호위무사 홍림으로 네. 연기를 하셨고 이제 주진모 씨가 왕으로 이제 원나라의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우 저 징그러워 네. 뭐야 저 뭐야 아~ 지금 아까 그림 그 느낌으로 그렇죠. 네. 보살피는 거죠 왕을 호위를 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왕 네. 왕이 네. 너무 자기를 잘 챙겨주니까 따라서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왕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잠을 자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여자 그 자기의 안위가 달려 있으니까 그 이 여자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자기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대리합궁을 시킵니다. 아, 조인성한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야, 대리합궁. 네, 대리합궁. 그런데 이제 사랑이 야, 대리합기도 아니고 이건 뭐 네, 대리합기예요. 그 요즘으로 따지면 뭐 사업으로 대리운전 대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좀 더 많이 넘어가죠. 너무 갔어. 네. 네. 그래서 주진모가 이제 지켜주려고 야, 주진모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지만 둘이 이제 사랑하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송지효 씨와 이제 사랑하는 걸 느끼게 되고 이제 둘이 이제 싸우게 되죠. 이제 배신을 했다. 네. 넌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지키고 나를 생각했는데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몰래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씬이 나오는데 그 정말 중요한 씬은 오늘 뭐 방송상 뭐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주진모 씨와 조인성 씨의 키스 씬 그 저는 그거보다 탄이야.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게 조인성 씨하고 송지효 씨의 그 정사 네. 그 걸리잖아요 그렇죠 걸렸는데 그렇죠. 주진모 씨가 칼로 예, 네. 네, 조인성 씨를 잘라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그 장면은 기억에, 그렇죠. 네. 마지막에 자르죠. 예, 네. 네. 잘라서 그걸 와 근데 정말 네. 약간 그 브로크백 마운틴이 네. 약간 그 뭐랄까 예술적이라면은 쌍화점은 약간 좀 징그럽지 않나요? 뭐가 징그러워? 이게 최고 영화. 조인성 씨한테 더럽다고 그럴까? 아, 연기는 잘했는데 뭔가 징그러워. 아, 심히 이거는 그러니까 네. 동성애예요. 동성애인데 네. 왕과 그리고 그 뭡니까 왕과 네. 부하의 네. 이 사랑이죠. 네. 동성을 다룬 사랑인데 넘을 수 없는 선 그런 것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좀 미화했던 그 거죠. 신분의 변화. 네. 그렇죠. 원래 호위무사였다가 잘리면 바로 내시가 되는 거죠. 네네. 선생님 그 정품으로 네. 이제 뭐 네. 진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래 어떤 신분 변화도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네. 굉장히 네. 그 네. 어떤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쨌든 저는 이런 멋진 네. 동성애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를 많이 보신 분들에 의하면 네. 또 이 작품은 그 동성애를 그렇게 많이 묘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화 평론은 자기 반성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자 우리 민지 씨, 브로크백 마운틴. 네. 브로크백 마운틴은 그 약간 그런 장면들은 별로 안 나와. 하지만 안 나와 장면 저희 승리네요. 아니요 안 나오지만은 딱 한 장면 나와요. 한 장면 나오긴 하지만은. 이 나와 나올 건 다 나와 없어 보인다 어. 아니 딱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오지만 이거는 뭐라 할까 그 사회적 금기잖아 아 금기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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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련한 사랑이 묻어나오는 영화야 아주 아름답게 표현됐어요 그것도 산에서 하잖아 산에서 뭘 하는데 이야기를 그 둘만의 이야기를 산에서 그 또 텐트 안에서 산에서 많이 해봤어
해 봤어? 아니 그런 적 없지 나는. 아, 산에서 해를 봤냐고. 아 해는 많이 봤죠. 산에서. 해는 봤어? 네. 아, 해는 많이 봤는데. 밤에 자고 해를 아침에 본 거야? 그렇죠. 어. 아니 산에서 캠프 가니까. 어. 텐트 안에서 네. 또 네. 바지에서도 텐트를 치고. 아, 네. 이중 텐트. 네, 이중 텐트. 돈을 위해서. 그 작품이 네. 이중 텐트 어떤. 네. 네. 어떤. 아 텐트 좋아하시는구나. 하마트처럼. 네. 밖에도 텐트인데 네. 안에도 또 네. 텐트가 있는 네. 네. 그런 작품이었던 네. 것 같아요. 겨울이 추우니까 네. 또.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어떤 영화인지 브로크 백 마운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산에 양을 치러 오는 거예요. 어, 양치기. 네. 네, 양을 치러 와가지고. 양치기 거짓말쟁이잖아요. 아니 아니야 진짜 양. 진짜 양. 목장. 어. 목장. 양치기. 네, 양치기. 네. 저 히스레저와 저 제이크 질라넬이 네. 양도 치나요? 그러니까 양을 치네요. 네. 아 양도 치나요? 다리 떠 있을 때 양을 치면 뭐가 되나요? 아. 네. 둘이 이제. 아니 이거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 산삼 씨를 달이라 그래요. 달. 네. 아, 네. 달. 아주 그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 영화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영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산에서 둘이 이제 양을 치면서 둘이 산에서 계속 오랫동안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 단둘이. 네, 20살. 그것도 20살 청년들이. 청년들이. 텐트 안에서 둘이서 같이 자게 되잖아요. 둘이 자면서 둘이 아, 네 마음속에서 그 뜻모를 그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룻밤을 보내고 그 불타는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둘이 서로 이제 각자 멀어져서 둘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엽서를 한 장을 보내요. 엽서. 어. 네. 옆, 저, 지금 돌아가신 히스레저 분. 네.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네. 이 브로크백이라는 그 마을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배경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두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이 둘의 키스신이 이 그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키스 장면으로 그게 들어오는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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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키스 장면 때문에 그 제이크 질레랄이 코가 거의 코뼈가 거의 부러질 뻔한 그 정도로 저는 키스가 아니고 여드름 짜주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저는 모양이 너도 야 너드름 네. 있다 네. 너 이거 멱살 잡으면서 야 돈 내놔 이러니까 이러면서 삥 뜨는 거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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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이러면서 네. 아까 그러잖아요 어? 저 봐봐 저 슬퍼하는 거 봐봐 슬퍼하는 거 봐. 자기는 이미 이제 결혼해서 애도 있고 UFC에 때리는 어 이거 싸워 야 UFC인데 약간 그 성적 취향 중에서 이제 때리면서 이제 때리면서 아, 때리는 거 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서로 때리면 붙잡으면서 네. 아니 맞는 거보단 때리는 게 낫잖아요 이지 씨 그럼 때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럼 안 되지 네. 저 옷이 아. 저 제이크 질레나 옷이야 아 별론데요? 아니 아니 네. 이건 영상미가 있어. 영상미만 있고 영상미도 있고 제대로 간절한 이 간절한 그 금기시받은 그 사랑 있잖아. 그 사랑이 되는 네, 그 자, 지금 아니 이거 아니, 전화 연결로 오늘 안 해요. 네. 자, 네. 자 전화 연결은 다음 주입니다. 자 친절해 전화 아니고 친절해. 자, 이거 빼놓을게요. 이렇게 네. 빼놓고 전화를 빼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대범 씨가 네. 패자와 승자. 자 어떤 자 일단 영화 두 개를 보셨는데 아... 간단히 평을 한번 해주시죠. 동성애를 주제로 한 네. 영화 느낌이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동성애에 관한 네. 작품을 저도 우연히 접한 적이 있어요. 네. 이 두 작품을 보면서 네. 어떤 걸 골라야 될까 하면서 저의 또 경험이 잠깐 생각이 나서 아,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제가 고시원 살 때 네. 친구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한 다섯 개를 주면서 네. 어. 너 고시원에 혼자 사는데 외로움을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하나씩 봤어요. 하나는 네. 뭐 일본 거 또 네. 하나는 뭐 어떤 뭐 다양한 이런 장르의 작품을 봤어요. 네. 근데 어떤 비디오를 딱 넣었는데 그 어떤 도서관 같은 데서 도서관. 정장 입은 남자가 책을 고르고 있는데 네. 그 뒤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아. 네. 키스를 하다가 아. 남자들끼리 네. 네. 수염 달린 분들끼리 네. 수염 같이 달렸어. 네. 달린 분들끼리 네. 이렇게 내려와서 아. 밑에 있는 또 수염 아. 그쪽까지 아. 이렇게 하면서 이발사예요? 네. 그거는 이제 네. 모든 게 열려 있는. 네, 근데 그 미국적인 대사 있잖아요. 네. 어떤 거? 어떤 잘생긴 남자가 딱 앉아서 저는 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막이 나오는 작품이었는데 네. 네. 이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이리 와. 그 다른 남자한테 네. 이리 와. 네. Come on. 이리 와. 크리스마스 선물이 여기 있어. 그래서 굉장히 미국적인 표현. 아니 이걸 어떻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니 무슨 루돌프 사슴 뼈로 생각을 나 오늘 좀 네, 힘들어 뭐 굉장히 미국적인 표현이라고 봤는데 이제, 나 오늘 좀 네. 살려줘요 아 나 누가 이긴지 알겠어 네. 나 누가 이긴지 알겠어 남자들끼리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하는 네. 르노. 네. 르노였어요. 아. 네. 또 자동차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른 네. 그 작품, 네. 야동, 네. 야동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네. 그런 작품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당시 고시원을 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고시원 사는 형이 착실한 그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네. 신자. 키는 한 150 정도 되는 분인데 굉장히 욕을 절대 안 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싸움을 못 하니까 본능적으로 야 대범아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야, 너 비디오 테이프 많이 가져오던데 형도 그거 한번 살짝 보여주면 안 돼? 장난기가 발동된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줄게 그 비디오를 딱 줬어요. 네.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음 날 딱 마주치니까 저 보자마자 야 이 개새끼야 욕을 했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 욕 안 하는 사람이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그때 그 충격. 네. 예. 그래서 너무 노골적인 건 싫다 이거죠. 아, 그렇죠. 그 그렇죠. 독실한 기독교 그 고시원 원장 형이. 네. 야, 이 견 새끼야라고 이렇게 욕을 할 정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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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전 좀 아름다운. 예. 아름다운.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은. 이 그 쌍화점 좋은 작품이지만 막 자르는 것도 나오고 네. 아, 너무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름다움이 중요해요. 네. 아름다움이 네. 중요해요. 내가 지금도 네. 또 오랜만이네요. 네. 네. 항상 이겼는데 네. 한 번쯤은 쉬어가라. 네. 네. 한 번쯤 쉬어가라. 근데 뭐 이기면 뭐가 좋아요? 나는 뭐 이기고 이게 지면은 네. 아까 그거 해와야 돼. 아 아까 그거 그런 거.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네. 숙제가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왔는데. 아니 그냥 좀 이 제작진 분들이 좀 주변을 아, 핸드폰을 찍다 보니까 예. 예. 다음 주 미션은 뭔지 좀 아, 본인 입으로 미션 네. 다음 주 미션이 네. 뭡니까 제가 이거 좀 여기 못 봤는데 네 다음 주 미션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경비 아저씨들한테 네. 아, 사랑을 전달하기 아. 경비 아저씨들 그 추운 겨울에 고생이 많잖아요 고생하시고 네. 그것이 네. 알고 싶다를 봤는데 그렇죠. 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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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네. 이 떡을 네. 입안에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아, 양손으로 왜 하필이면 떡을 아니 떡과 아, 뭐 그 먹을 것들 네, 먹을 거 네. 왜냐면 네. 투척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사람 할 짓이 아니잖아요 떡이라는 게 참 전통 네. 음식인데 어쩌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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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저는 네. 아 저는 이럴까요 저는 참 어차피 우리 민족의 음식인데 어차피 네. 어차피 이게 개그니까 네. 개그니까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얹어주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받아 먹는 걸로 그 경비 아저씨도 네. 아 이거 유서 쓰시면 어떡해? 아니 이거는 재미니까 아 이건 경비 아저씨가 나한테 던져주면 내가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네. 떡을 몇 개 받아 먹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심한 위험할까요? 네. 그분들을 이제 네. 더 잘해주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 수고하시는 경비원분들 네, 네 저희가 더 네.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알아주고 네, 그럼요. 네 가서 좀 웃겨드리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음료수도 한 번씩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들이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런 일을 뭐 비하하거나 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진짜 그러면 네. 안 되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 네. 많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네. 권장을 써야 돼요. 그 쌍화점에 나오는 조인성 씨 네. 그 장면 한번 재현을 해줘야 돼요. 재현. 싹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러브 대 러브는 네. 아, 저의 패배. 아, 브로큰 백마운틴 인지 씨의 승리로 네. 아, 결정났고요. 다음 주에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네. 아, 사랑을 전달을 바카스 들고 네. 가세요. 바카스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네. 아, 저희 시청률 제조기인 요상한 월드컵 네. 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네. 제가 선택을 해드리니까 화면 보시고 네. 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잠시 자리를 옮겨서 네.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32강이거든요. 아 그래요. 각자 네. 이 두 분씩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씩만 고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뭐 남자라는. 근데 남자라고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막 모델 뭐 그런 네. 거였거든요. AV 모델 아니면 뭐 저기 카페, 그 레드 카페 뒤에 아름다운 분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근데 오나미 씨. 나왔었어요? 아, 나왔었어요? 네. 네. 오나미 네. 대 장동건 누구 그러실 거예요? 장동건이요? 네. 오나미. 아, 오나미요? 네. 예, 저는 향에 장동건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한번 오늘 네.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 사랑의 요상한 네. 월드컵 네. 아, 제가 중계를 해드리고 아, 두 분이 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분부터 먼저 선택하실래요? 같이요? 네, 같이. 네. 아, 두 분이 네. 평가를 해서 선택을 네.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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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러면은 뭐, 같이 하라는 대한민국 네. 상남자 의견이라서. 상남자 이제 아, 32강전 당연히 네. 이소룡이지 네 아, 그 눈에 아,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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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공유와 권상우 씨입니다 공유 씨 저는 근데
권상우 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동훈 씨는 근육이 아직 덜 됐어. 자, 평가를 좀 해주시면서 선택을 네. 해주시죠. 권상우 복근. 저는 복근 때문에. 자, 대범 씨는? 저는 이제 네. 공유 씨가 네. 저는 굉장히 친숙해요. 아. 제가 옛날에 왜? 용산에 살았었거든요. 용산. 네. 공유기 팝니다. 이게 되게 많이 써있어가지고. 네. 아, 왠지 나한테도 네. 팔 것 같은 느낌. 네. 왠지 나한테도 네. 그 모든 걸 팔 것 같아. 그리고 AV 네. 파일 공유. 네. 이런 것도 되고. 파일 공유. 네. 네. 그럼 공유 씨의 승리입니다. 아. 자, 김우빈 씨와 김윤석 씨. 아, 승리합니다죠. 자, 야. 김우빈 씨 요즘 핫하고요. 아, 저는 근데 그래도 김윤석 씨의 그 뼈다귀, 뼈다귀 연기. 아, 황해에서. 예. 이리로 오라고. 4885. 네. 네. 4885. 아. 예. 네. 저는 그. 그래도 남자다운 연기의 1인자 김윤석 씨. 아, 김윤석 씨로. 네. 네. 김우빈 씨는 아직 조금 눈에 들이거나 네. 들이다고 해야 되나? 네. 자, 대범 씨는 선택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김우빈 씨. 네. 이거는 뭐 의학 용어니까요. 신체 부위니까 젖꼭지가 지금 너무 많아요. 아, 젖꼭지 네. 색깔이 네. 잘 익었어요. 저거는 아주 네.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아, 초콜릿인데. 네. 네. 핑크색과 초콜릿색이 적절히 섞여가지고. 네. 예, 어떤 그 리히텐슈테인의 팝아트 작품에서나 볼 수 네. 있는 네. 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김우빈 씨 선택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김우빈 씨. 네. 김우빈 씨의 승리입니다. 네. 자, 김종국 씨와 류승룡 씨입니다. 아. 자, 세 번째 라운드. 아, 이 두 분들도 굉장한 분들이죠. 아. 김종국 씨는 원래부터 근육질이었죠. 네. 네. 태어날 때부터 근육질이었다라는 얘기가. 근데 아, 저는 왠지 좀 불쾌해요. 김종국 씨 그 아랫부분이. 네, 약간 보이네요, 네, 지금. 저걸 약간 좀 올려야 되지 않았을까. 네, 저게 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털이 네. 그쪽하고. 네. 자, 선택해 주시죠. 류승룡 씨. 저도 류승룡 씨. 네. 아, 류승룡 씨가 승리합니다. 제가, 아, 네. 네. 마동석 씨와 배정남 씨입니다. 어, 이 두 분 뭔가요? 마동석 씨는 요즘 나쁜 녀석들에서 네. 또 주가를 올리고 계시죠. 아, 근육이. 아니, 마동석 씨가 근육이 저렇게 많이 나왔었나요? 마동석 벌크가? 씨가 원래 그 네. 트레이너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UFC 그 네. 선수들 트레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아. 뭐 장난이 아니죠. 벌크가 네. 상당히. 자, 두 분의 선택은? 저는 마동석 씨. 저 마동석. 네. 아, 저는 큰 게 좋잖아요. 큰 게 좋거든요. 네. 네. 벌크업 된 거. 아, 이 뒤에서 이 쳐다보는 분은 부러워가지고. 네, 부러워서 그런 건가요? 네. 뭐 뒤에서 등을 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목덜미를 지금 그것도 무표정하게 네. 너무 심취해서 그냥 네. 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기도 네.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네. 밑에는 뭐 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자, 마동석 씨 네. 승리합니다. 네. 자, 가수 B 씨와 소지섭 씨입니다. 저는 무조건 B입니다. 아, B. 꿈에서 B 씨하고 네. 사랑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아이고 저런. 근데 아이고 보통 저런. 꿈에 이렇게 나타나면은 네. 다음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배우가 나면. 네, 네. 그래서 B 씨랑 사귀고 함께 이렇게 밤을 보내는 꿈을 꾸고 나서 진짜로 B 씨께서 사귀자 그러면은 사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저는 그러면 취향 존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B 씨의 네. 승리! 네. 자, 송승헌 씨와 송영훈 씨! 우와! 야. 자, 어떤 분입니까? 승리자. 야, 진짜 저는 사실 송승헌 씨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어요. 태어나면 저렇게 생기고 싶다. 잘생겼죠. 정말 제가 미남이죠. 좋아하는 잘생긴 얼굴이라서. 네. 야, 송승헌 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저는 근데 저는 송일국 씨인데, 네. 왜냐면 요새 저 세상도의 키느라 힘드니까. 아, 그렇죠. 네. 대한민국. 네. 같은 아버지로서 송일국 씨를 네. 선택하고 싶지만은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송승헌 씨. 아. 네. 자, 그러면 인진 씨의 취향을. 저희가 같이 고르는 네. 건가요? 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두 분이. 아니, 저는 뭐 옆에서 네. 그냥 제 첨언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뭐. 한 조가 돼서 네. 네. 네, 같이 하시죠. 그렇죠. 같은 남성을 네. 공략을 네. 한번 조 같이. 네. 네. 아, 조 같이. 한조니까. 네. 한조니까 같이 네. 보시죠. 네. 네. 자, 송승헌 씨의 승리입니다. 네. 자, 원빈 씨와 신성우 씨. 야. 반희 형 나왔네, 반희 형. 원반. 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우리. 실제로 저렇게 머리를 자르면 정말 흉하거든요. 네. 근데 원빈 씨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거 네. 말도 안 되는 게 혼자 저렇게 못 잘라요. 아, 그런가요? 저 스포츠 머리를 혼자 어떻게 저렇게 잘라? 그리고 아파서 네. 저런 표정이 안 나와요. 네. 아파서 이렇게 네. 저거 바리깡이라고 하죠. 네, 바리깡. 네. 저걸로 자르면 따가워서 네. 네. 네, 저런 멋있는 표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씹혀, 씹혀. 네, 씹힌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저게 잘생긴 사람이 하니까 네. 네. 뭘 해도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승리는? 야, 근데 또 이거 우리 신성우 형도 어렸을 때
뭐야 그쵸. 이건 뭐. 서시 한번 네. 불러주시죠 서시 네. 서시 한번 불러주시죠 네. 서시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너와 내가 있던 자 원빈 씨 승리합니다 네. 자 김범 이범수 씨와 네. 이동욱 씨입니다 야 근데 이게 벗은 남자들 계속 보니까 진짜로 네. 네. 이게 좀 정체성이 좀 혼란이 나요 야 약간 좋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근데 남자의 몸도 네. 멋있다라는 거를 네. 부럽죠 사실 부럽죠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아. 저기 이 동욱 씨 같은 경우는 좀 촉촉해요 저 부분이 네. 아. 이미 뭐 이렇게 네. 네. 말을 이어가지는 못하겠는데 네. 네. 저도 이제 촉촉한 저게 저좀 몸을 촉촉한 좋아하시네. 이동욱의 네. 승리? 네. 네. 자 이성재 씨와 이병헌 씨입니다 아, 두 분 다 대세죠? 야 우리 병헌이 형 같은 경우는 또 네. 네. 요즘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막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네. 자꾸 이렇게 네. 네. 자꾸 시비를 걸어서 좀 고민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힘든 시기니까 네. 네. 좀 위로를 좀 해드리죠 저희가. 네. 네. 자 이병헌 씨가 승리합니다. 네. 자 이수혁 씨와 이정재 씨입니다. 네. 이수혁 씨 모델로서 요즘 또 주가를 올리고 계시고 네. 이정재 씨 또 이번에 영화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 어떤 영화죠? 영화 제목이 뭐였지? 이번에 이거 새로 나오게 했는데 네, 급하게 나와서 제가 네. 준비를 못했네요. 아 이수혁 씨는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고 네. 이정재 씨는 야 지금 이정재 씨가 네. 근데 손에 쥐고 있는 저 느낌이 네. 아, 역시 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네. 아, 네. 수제비를 쥐고 네. 있는 수제비 뜨기 딱 네. 좋은 손이거든요. 네. 그렇죠. 수제비 뜨기 아, 네. 지금 저게 지금 두 개를 움켜쥘 수 있는 저 큼지막한 손을 보니까 네, 위치도 지금 위치도 상당히 위치도 딱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다 같은데 네. 바다에서 네. 수제비를 뛰러 오신 네. 것 같죠. 아, 그런 거 로망이죠. 이정재 씨 네.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정재 씨 네. 멋진 네. 이정재 씨 승리합니다. 자 11라운드 장혁 씨와 이훈 씨입니다. 아 추노 잡으러 왔죠. 아, 추노 인지 잡으러 왔어요. 저는 실제로 두 분을 다 뵀어요. 네. 그 행사장에서 뵀는데 네. 이훈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건달 형님, 오. 네, 건달 형님이셨던 것 같은데 거기 돌잔치에서 뵀었어요. 네. 1부 사회를 보시고 제가 2부 사회를 봤는데 네. 그 돌잔치 그 사회비를 네. 일주일 뒤에 주신다 그랬는데 그 건달 분이 네. 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네. 그 뭐야 수감되셨다고 아, 네, 교도소 들어가셨더라고 못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장혁 씨로 아, 네. 행사비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아, 네, 저분,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네, 하는 슬픈 기억을 네. 떠올리게 하셔갖고 이훈 씨가 네. 밝았는데 어두워지네요 야, 밝았는데 어두워졌어요 이훈 씨도 못 받았죠 장혁 씨가 승리합니다 자 정우성 씨와 정우석원 씨입니다 아 근데 몸이 자 이거 정우성 씨 쪽 아, 저 정우성 씨한테 네. 진짜 큰 신뢰를 한 적이 있어요. 실화. 아, 실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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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서울역에서 네. 제가 이제 부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서울역에서 딱 내렸는데 네. 좀 키 크고 잘생긴 분이 네. 선글라스 낀 분이 저한테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 네. 하고 저는 가끔 있어요. 네. 네. 가끔 이제 그 저를 알아보고 모르는 분인데 그냥 아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는 네. 분이 네. 있어요. 네. 그날따라 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너무 피곤하니까 좀 성의 없게. 네. 아, 예, 예. 예, 예, 하고 그냥 갔더니 오, 예. 되게 어이없어 하는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걸어가면서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거 뭐지? 하고 가는데 네. 후배 둘이 있었는데 선배, 네. 정우성이에요, 정우성. 저분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같지 않았겠어요. 아, 아유, 왜요? 개그맨 그냥 네. 오는데 아,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예, 예 하고 그냥 가니까. 아, 네. 그래서 네. 정말 죄송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우성! 저는 아, 정우성. 네, 네. 그럼 오늘 네. 죄송한데 그 영상편지 한번 해주시죠. 네. 정우성 씨한테. 네. 영상편지 한번. 네. 우성이 형 친해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 영화 좀 꽂아주세요. 네. 다른 거 꽂지 마시고. 네. 저한테 다른 건 꽂지 마시고 영화 좀 꽂아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정우성 씨 승리합니다. 네. 자, 조인성 씨와 주진모 씨의 대결입니다. 아, 쌍화점에 나왔던 조인성에서 주진모! 아. 저 조인성 하겠습니다. 조인성? 왜냐하면은 쌍화점에서 네. 이렇게. 그 커팅이 됐기 때문에 슬라이스 네. 슬라이스 아, 커팅이 되셨기 네. 때문에 이게 네. 어우 일단은 뭐 네. 여자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죠 네. 좀 치근하잖아요 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지만 네. 하여튼 네 커팅 된 걸 봤기 때문에 네 조인성 씨 네. 승리합니다 자 차승원 씨와 아, 최민수 형 아 민수 형 민수 형 네. 최민수 성대모사 됩니까 최민수 씨 대범 씨 제가 옛날에 그 4차원 성대모사라 그래서 네네네 네, 네. 네, 뭐 이런 거 했었죠 한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문근영이니까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아, 맞다. 했었어요. 기억난다. 기억난다.
그래서 TV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민수 형님으로. 네. 알겠습니다. 민수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네. 최민수 씨 네. 승리인데요. 지금 차승원 씨가 저 째려보고 네. 있어요. 아, 근데 차승원 씨도 진짜 사람 네. 진짜 좋더라고요. 아, 이번에 그 아들 사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실제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요? 뭐, 아, TV에서 많이 봤어요. 서핑했어요? 네. 아, TV에서 서핑. 많이 봐서 친해요. 아, 그래요? 네. 아, TV에 나오면 인사하고 그래요.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네. 아, 막 이번 안 되겠네. 제주 씨 수제비 떠주지 마요! 이거 지금. 아, 진짜. 정신을 네. 못 차립니다. 네. 자, 최민수 씨 승리합니다. 네. 자, 탑과 최홍만! 홍만 초이! 아, 근데 네. 무조건 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아, 네, 탑이 이게 이게 말이죠. 네.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탑이 딱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역할 분담은 네. 확실히 되는 거야. 최홍만 씨가 주먹을 쥐고 네. 있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최홍만 씨 실제로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안 고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소문을 들었는데 네. 모든 게 이렇게 굉장히 네. 크시다고 아, 들었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죄송해요. 저 패지 마세요. 자, 탑 씨의 승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하정우 씨 먹방에 아, 내가 하정우 진짜 황정민 씨. 아, 완전 연기 파괴 네, 상맥이네요. 이거는 뭐 오해하지 마시고 하정우 씨 하면 또 먹방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먹방 하면은 뭐 우리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씨도 네. 있고 그런데 네. 사실 하정우 씨가 이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맛있게 먹지 않나. 그래서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먹히고 싶어요. 아, 네, 아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네. 먹히고 싶어요. 네. 아니, 잘 드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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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인육이라도 이렇게 좀 잘라서 드리고 싶어요. 아유, 네. 거기까지요. 네. 네. 진짜. 네. 소세지라도. 네. 네. 네, 무리수인 사람이 무리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어이가 없네요. 뭐, 침몰하고 네.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뭐 자, 하정우 씨의 승리입니까? 네. 그렇죠, 먹방. 네. 승리합니다. 먹방. 네. 자, 이제 16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공유와 김우빈 씨입니다. 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그 초콜릿? 아니에요, 젖꼭지. 네. 네. 젖꼭지 네. 저거는 네. 오늘 또 빼빼로 데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아몬드 빼빼로가 생각이 나요, 저 꼭지를 아, 보니까. 내친 김에 네. 빼빼로 이거 나왔으니까 저 네. 빼빼로를 네. 저한테 좀 줘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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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빼로를 네. 이 저 오늘도 빼빼로 데이 아닙니까? 네. 빼빼로 데이면은 이 빼빼로를 또 저희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 먹방. 저희 네, 먹방이 네. 잘 나왔어요. 그래서 빼빼로를 그 우리 어디죠? 자, 빼빼로를 빼서 두 분이 한번 시연 네. 네. 또 동성애자 않습니까? 아시죠? 짧게 먹나 못 먹나? 네. 아, 이거 나가도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죠. 아, 괜찮겠어요. 근데 그럼 키스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게 이 상표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얘기해도 되죠. 롯데 빼빼로인데 네. 이게 또 중국 쪽에 카피 상품이 많아요. 네. 저 진짜 빵 터진 거 중국에 뭐 있습니까? 갔을 때 이름 LOTT인데 네. JOTT 봤어요. 저 때? 아 진짜 우리나라 상표를 패러디했는데 네. 조대로 해서 야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 제가 찍어갖고 오는 건데 네. 다음에 찍어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갑니다. 아 빼빼로 5초 드릴게요. 5초 네. 5초 안에 드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가장 짧게. 저는 그러면은 그 네. 그때 그 느낌, 그 작품 느낌으로. 네. 크리스마스 선물. 불안한데. 아, 좋네요. 저는 그럼 브로크백 마운틴 느낌으로. 네. 뭐 나 이거 나겠다 오늘 네, 이거. 그 코를 부셔버립니다. 네. 그 느낌으로 네. 네. 그냥 안 먹고 좀 제가 이렇게, 눈을 가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안 먹고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좀 해서 먹어도 되나요? 자, 알겠습니다. 너무 세지나? 네. 네. 자, 제가 눈을 네. 부끄러우니까 눈을 가려 네. 한 분이 무시고. 아, 제가 물고 있을까요? 네. 와, 나 정말 진짜. 자, 네. 눈을 가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우리? 아, 예, 하셔야 돼요. 야, 그 중국에서 네. 본 그 브랜드 느낌이네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절대 네. 느낌으로. 네. 절대 네. 느낌으로 지금. 네. 아, 진짜. 자, 갑니다. 네. 거부하십니까? 반사하면 PD가 먹는 걸로. 네. 반사하시면 PD가 먹는 걸로. 네. 어, 갑니까? 자, 아, 네.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네. 네. 갑니다. 5, 4, 3. 어.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코스염 때문에. 코스염이 약간 닿았어요. 아~ 근데 네. 남자끼리, 네. 남자 코스염끼리 닿는 느낌, 네. 이게 생각으로 나쁘지 않은데? 네, 약간. 어, 중독성이 있지 않아. 네. 생각으로. 네, 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8라운드 8강. 자, 공유와 김우빈. 자, 누가 우승이죠? 아, 제가 눌러버렸네요. 제가 눌러버렸네요. 그냥 지나갔죠. 자, 유승용 씨와 네. 마동석 씨. 잠깐만, 유승용인 게 우리. 네. 닿았잖아요. 아, 수염. 아, 수염. 저 수염에 그렇죠. 우리 수염 씻고 찔리고 싶어요. 어, 아, 수도 네. 수염 있어요. 네. 아, 약해요. 나는 약해요. 유승용. 강렬한 수염. 유승용 씨 승리. 네. 자, 가수 B 씨와 송승헌 씨. 아, 이거 그러면 우리 그러면 그
그 수제비와 연관이 있는. 아 수제비! 네. 아 수제비! 저 오늘 진짜 네. 손으로 수제비로 네. 만들고 싶네. 아, 야, 딱 보니까 네. 비 네. 가겠습니다. 비! 비. 네. 자 원빈 씨와 이동욱 씨. 원비? 네. 원비인. 빨리 가시죠. 네. 뭐 생각 안 나면 네. 빨리 넘어갑시다. 네. 원빈. 네. 자, 이병헌 씨와 이정재 씨. 아, 역시 그 요즘에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네, 네. 이병헌 씨 승리. 하겠습니다. 네. 장혁 씨와 정우성 씨. 아, 이거, 이거. 예. 네. 서울역 KTX. 아, 네. KTX. 정우성 씨. 네. 승리합니다. 조인성, 최민수. 아, 불쌍하다, 불쌍해. 네, 이거 불쌍해. 커팅, 네. 커팅. 네, 조인성 씨, 네, 승리. 커팅. 커팅의 추억. 자, 탑. 탑이 다 야. 바텀은 싫어, 우린 바텀 네, 싫어요. 바텀 싫어요. 네, 우리 탑, 탑, 탑. 승리합니다. 탑으로, 네, 자, 8강전 야, 출발합니다. 8강전. 자, 4강, 네. 4강 출발합니다. 야, 수염이죠, 수염. 네, 꼭지 대 수염인데 네. 수염으로 가겠습니다. 수염, 네. 뉴스쿨 남자는 승리. 승리. 네. 자, BC와 원빈. 야, 수제비로 갑시다. 수제비! 승리! 네, 수제비로 갑시다. 이병헌 씨와 정우성! 아, 소송으로 갑시다, 소송. 그래, 소송. 네. 이병헌 씨. 이병헌 씨. 네, 죄송합니다, 우리 네. 형님. 네, 조인성 씨와 탑 씨! 아, 탑이 아, 이겼다. 아, 커팅 대 탑이. 아, 커팅. 아, 근데 조인성 씨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바텀이 되는 거야. 아. 탑을, 탑이, 저, 이쪽은 탑이니까 이쪽은 바텀이겠죠. 바텀. 와, 이거 진짜 네. 너무나 명확하게 역할이 네. 나눠지는데요, 네. 이거. 예, 네. 아, 저는 이 방송에서 저를 싶은데. 좀 빼주세요. 네. 저는 아니, 제가 한 거 아니라고. 이 두 분 팬클럽 분들이 네. 보시면 네. 저희 네. 죽일 것 같아요. 죽일 겁니다. 네. 죽일 겁니다. 염산 부으실 것 같아요. 네. 빨리 아름답게, 네. 빨리 아름답게 좀. 탑 가겠습니다. 네. 탑, 탑. 네. 자, 탑의 승리입니다. 자, 보내드려야지. 이제 네. 마지막 준결승전이죠. 어, 벌써 준결승이에요. 네. 아, 무조건 수제비 갑시다. 네. 오늘은. 그렇죠. 그, 맞아, 맞아. 맞는 말씀이에요. 수제비 갑시다. 자, BC의 승리. 자, 이병헌 씨가 탑 승리. 야,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고 계시지만 네. 뭐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역할이 네. 확실한 탑. 네. 아, 바텀은 안 돼. 네. 바텀은 안 돼. 네. 탑의 승리. 탑의 승리. 네. 자, 과연 탑의 승리냐, 탑이냐, 탑이냐. 야. 자, 네. 김대범과 인진의 선택은 한 글자씩이니까 네. 비탑이라는 그 단어 조합도 비탑. 왠지 비탑. 어, 네. 비탑. 비탑. 어, 느낌 좋아. 네. 수제비 비탑. 예. 네. 오. 자, 두 분의 선택.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놀. 야, 저 꼭지가 네. 하나만 더 있으면 바텀이 되네, 또. 아, 그렇구나, 바텀. 저 비업에 있는 꼭지를 이쪽으로 네. 주면 바텀. 네. 네. 약간 억지인데? 네, 아, 그냥 해봤어요. 네. 아, 네. 그런데 탑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수제비 네, 수제비죠. 왜냐면 그렇죠. 오늘 네. 재료가 주셔야 네,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수제비 재료, 가겠습니다. 재료가 네. 있어야지 뭐 탑에서 가고. 네. 비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우리. 비. 네. 자, 그러면 아. 김대범과 인질의 선택. 자, 가수 B씨 수제비란 이유로 수제비! B씨의 승리입니다! 아, 수제비! 아, 수제비! 아, 네. 제가 그 롯데월드 네. 행사 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아, 그때 네. 1등이잖아요? 네, 일단 그래도 1등이시니까. 네. 네. 네, 어쨌든 네. 네. 굉장히 그 네. 멋있는 분이셨는데. 네. 네. 저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 아, 의견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할 때 의견이 약간 섞였어요. 그렇죠. 네. 같이 죽자고. 네. 자, 요상 월드컵 네. 아, 가수 BC로 선택이 됐고요. 네. 아, 뭐 재미일 뿐이니까 네.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아, 이어서 저희들 아, 또 게임. 네. 미연식 게임. 오늘은 이 스마트폰으로 준비된 아, 게임이죠. 네. 러브 라이브. 네. 네. 러브 라이브라는 게임인데 네. 그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 주시죠. 자, 선택하고 러브라이브 해보셨어요? 두 판 듣는 게임. 저 두 판 해봤습니다. 아, 두 판?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데 어떤 게임이에요? 자, 나가고 있는. 아, 대범 씨가 플레이를 해주시죠. 자, 자 지금 오디오가 지금 뭐 이상하다고 하니까 아, 오디오 봐야 돼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아, 여기 삽입을 해주세요. 네. 네. 아, 잘 꼈어. 네. 부드럽게 정확하게 딱 삽입. 부드럽게 잘 들어갔어요. 네. 부드럽게 네. 또 쑥 들어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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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리 나오는. 자. 연습으로 부원을 성장시키자. 아, 먼저 하나 골라야 되나 보네요. 제가 이거 다 된 것만 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럼 네. 어떻게 하는 건데? 보여줘. 아, 그러면 어떤 캐릭터가. 자. 각자 취향이 있어요. 이거 잘못 고르면은 이거. 이게 현실이 없으면 이거 잘못 고르면 구속. 네. 구속감들인데 다. 네. 이거 지금. 와. 거기 이제 딸 같은 친구들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대범 씨? 저는 미연 씨 그... 캐릭터들 볼 때. 저는 캐릭터? 그 어린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 어린 친구. 네, 정상이네요. 네, 저는 정상이... 아줌마 좋아합니다. 아, 아줌마. 네. 아, 근데 여기 아줌마 같은 친구가 아, 왼쪽 두 번째, 왼쪽으로 아래 두 번째. 네. 이지 씨는?
저는 약간 조금 상큼하면서도 약간 어려 보이는 듯하면서도 네. 약간 발랄하면서도 아 누구야 귀여운. 누구? 저는 왼쪽 제일 아래 왜 아 이 아, 네. 네. 앞머리 짧은 위 앞머리 짧은 네. 저는 그 옆에 있는 네. 여성분 저희 와이프 닮았네요. 예? 네? 네, 저희 와이프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혼이 안 나요. 더 혼나지 않을까요? 이거 수많은 아, 사람들이 아 이뻐서요 이뻐서, 아, 이뻐서. 아, 이뻐서.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라이브 네. 자, 아 그럼 누르라는 거 누를까요 그냥? 아 얘네 얘네 이거 튜토리얼 네. 아닙니까? 네, 튜토리얼 눌러세요. 네. 어떤 게임이에요? 네. 연습 상대로 부르자? 선택해 볼까? 연습 상대 아 연습 상대 상대로는 어떤 여자가 아 이거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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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는 아 튜토리얼 예, 튜토리얼 연습하기 네.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니까 아 이거 잘 알아요 알아요? 네. 어, 나만 모르는구나 우리만 모르는 거야 아 우리만 모르는 네.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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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이 리드 게임인데 네. 대범 씨가 좀 플레이를 네. 해주시죠 네. 네. 얘가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자 확인 이런 게임 해보셨어요? 네, 저는 게임? 이런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전 네. 저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자, 이게 뭐야 이거? 이야, 네. 야, 상큼하네요. 이런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자. 아, 왜냐면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아,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었어요. 과정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약간 미연 씨 느낌 네. 난다 이거. 아니 순식간에 이렇게 네. 갈아입어도 되나? 좀 그렇죠. 과정도 네. 나오고 해야 네. 이게 과정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리얼리티가 없네요. 게임의 리얼리티. 네. 옷을 갈아입는 게 나아요. 나왔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대사 좀 해주시죠. 네. 대사 좀 해주시죠. 아니 그 전문이시면서. 네. 아이 해주세요. 네. 제가 한 명씩 할게요. 우리 세 명이서 네. 하나씩 합시다. 네. 대사 하나씩. 연습 시키는 것도 잘하는데요. 아 이거 완전 아, 괜찮아. 괜찮아. 프레시던 느낌으로. 아 그럼요. 네. 우리 다 남자 목소리로 됩시다.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서 뭐 할아버지야? 뭐 할아버지야?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맞다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야지 뮤즈는 9명으로 이루어진 유닛이에요 우리 2학년 3명이에요 1학년 3학년 3명씩 총 9명이에요 아 나는 여자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 다들 안 보이네요 할아버지예요 네. 응 어디 갔지? 일단 버드를 찾아보지요. 네. 아, 시작이고 게임하죠. 네. 네. 아우 3만 원 획득했어요. 3만 원. 이게 원래 리드 게임인데 네. 약간 미연식 게임으로 미연식 게임으로 시작을 하네. 아, 좋은데. 네. 라이브. 뭐야? 아, 설치를 이게 지금 네. 12시에 끝나는 건데 방송이. 설치하는데 뭐야 이거 15분 걸린다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출연료를 더 주든가 아, 지금 이게 나 원래 지금 가는 건데 집에 아, 진짜 출신 우리 대범 씨 아니 뭐예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설치하는데 15분이 걸린다고 LTE의 네. 경우는 3분이 걸린다고 네. 하니까 여기는 네. 와이파이 아 와이파이로 하면 더럽게 오래 걸려요 네, 아 지금 6% 됐네요 네. 그러면 네. 짧게 아쉽지만 네. 게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네. 고민 마지막 네. 한두 네, 명만 네.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하죠 네. 자 고민 야, 있으신 시청자분들 네. 아, 우리 김대범 씨가 해결을 해주십니다 02611-0525로 네. 지금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고민 상담 아 우리 네, 카톡을 고민상. 조금 볼까요? 카톡도 네. 아, 지금 TV 헝그리 앱으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카톡을 또 의견도 있으니까요 네. 전화와 카톡 두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을 조금만 제대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자 연결됐습니다 네, 선을 연결해주시고 네. 자 뭐 여기 뭐가 있네요 네 자 네. 이건 또 고민이 있으신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양성애자인 타이어 독입니다 네. 네 동성애에 대해서 고민은 제 고민은 아니지만 네.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 애는 사춘기인 아이인데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네. 아는 친한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정인지 사랑인지 모르겠다고 물었습니다 근데 묻었습니다로 이렇게 또 오타를 네. 네. 아이 자식이 말이야 묻었어요 저는, 지금? 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질문합니다 네. 위에 거 패스하는 거 패스하는 거 뭐야 이거 아 이게 창작의 고통에서 정신 거야 이게 설치랑 비슷하네 네. 네. 설치 제가 말았어 설치되는 느낌이랑 비슷해 네. 지금 네. 아 짜증나 나 그래
자, 위급 패스합니다 하고 네. 자, 그 사춘기 아이가 동성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거 말리고 싶어도 말리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다시 동성에게 모텔 가서 몸을 대줍니다. 어떻게 말려야 하나요? 씨를 말려라 네, 그냥 씨. 네. 이거 씨를 말려야 되겠는데. 자, 이분은 네. 일단 여기 네. 차단 네, 눌렀습니다. 네. 차단 눌렀고요. 네. 안 됩니다. 네. 차단 눌렀어요. 자, 또 다음 분. 네. 다음 분. 네. 아, 제가 숫자 16을 좋아해요. 아, 메시지를 16개를 보내셨어요. 아, 제가 KBS 시험 볼 때 아, 16번이었거든요. 강아지 사진이. 사진을 보냈는데 이게 네, 지금 무슨 뜻일까요? 강아지 동성인가요? 네, 개 사진 보냈고요. 네. 개 같은 사진을 보내셨어요. 개 같은 사람. 네, 이게 나무인가요? 뭔가요, 이거? 아, 슬픈 사람 같네요. 제가 가을과 겨울. 제가 보기엔 네. 방꽃나무입니다. 방꽃? 아, 네. 방꽃 향기가 냄새가 네. 네. 네,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아, 비슷한가요? 네. 이 개는 뭐죠? 개 같네. 네, 개 같은 걸 또 보내주고 자기 강아지를 아, 러버덕이죠, 러버덕. 네, 이거 요새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이거 뭔데? 네. 러버덕이라고 성청호수에서 네. 그 세계적으로 아. 유명해요. 아, 러버덕인데 또 발음이 강한 사람은 러버떡이라고. 아, 러버떡.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 네. 이 뭐야, 근데? 뭐죠? 어, 오늘 뭐야, 이거? 자기 거. 네? 네, 자기 뭐 거 설치가 되고 네. 뭐야 이거? 허니버터. 허니버터 이거 네. 뭐야? 아, 예.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연결 네, 한 분만 전화 연결. 네, 받고 마무리하도록 4분 하겠습니다. 4분 남았어요 지금. 네. 4분 네. 남았으니까. 아 지금 50% 하려던데 51% 됐어요. 51%. 네. 야 이게 말이죠. 회사를 그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분 51%면은 네. 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안 돼. 자 전화 왔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여보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하는데 어디 사는 몇 살입니까? 아, 이름을 안 물어보고 나이 이름을 물어보면 안 돼서 아 그래요? 발음 안 밝히세요 다 아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감춰주길 바라기 때문에 네. 어디 사느고 몇 살인지 차라리 말해. 그러면 어디 사는 몇 센치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 어? 몇 센치입니까? 네, 야 좋다 좋아 어디 사는 몇 센치세요? 야, 네. 아, MC를 이제 네. 제가 빠지고 어, 김대범 씨가 해보는 것도 자 우리 3인 체제로 갑시다 아, 네. 아 좋아 좋아 야 좋다 좋아 야, 화끈해 진짜 네. 야, 나는 이 맞춰놓은 거 했다니까 네. 어쨌든 뭐 카톡 잠깐 볼게요 네, 네. 네, 카톡 알겠습니다. 잠깐 보는데 어 모유샷 아 우리 네 아 U 플러스 이승철님 네 이 네. 뭐죠 이거는 아 모유샷 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영화 한 거 같아 일본 영화인 거 네, 같은데 일본 영화 안 되겠다 이거 네. 이거를 뭐 발사를 하는 네. 네. 좀 위험하신 분이라서 네. 뭐야, 이게. 발사를 하는 네. 장면인 것 같아요. 먼저 보세요. 네. 자, 자, 야, 마멘님 그렇죠.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이겼네요. 네. 김대범 승리. 이분 누구인지 아세요? 네, 누군가요? 빌리 엘링턴. 빌리라고? 네. 그 거성이라고 할 수 있죠. 게이들의 그 뭐랄까 아 그래요? 네. 막 엉덩이 때리고 막 네. 팬티를 때리고 막 이런 막 이런 소리도 막 나오고 자 전화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센치입니까? 네. 아 저 맘의 존슨 대물이요 아 예 아 맘의 존슨 대물 저게 대물이라고 네. 네. 네 아까 있잖아요 영화요 네 네 그거 지금 선택해도 돼요? 아 영화는 끝났고요 고민이 있으신 네, 분들만 전화하고요. 시간 여행 오셨어요? 네. 과거에서 오셨어요? 아까 껏 듣는 거 아니에요? 타임 슬립 했어요. 네? 타임 슬립 했어요. 뭐라는 게요? 뭐요? 타임 슬립 했다고요. 귀 좀 파고 사세요. 아, 귀는 귀 파라고요? 귀청 소방이 아닌데. 네. 저기 고민이 네. 있으신가요? 네. 네, 어떤 고민입니까? 아, 저 인기님 있잖아요. 그 안경 좀 씌워보시면 안 돼요? 마멘님 안경 빼서? 아, 이 안경 이게 무슨 안경? 고민이야? 아, 안경을. 야, 고민이야, 이게. 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시키는 거는 옛날에 그 조또 TV. 그렇죠. 네, 예. 그런 데서는 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죠. 예. 이분이 과거에서 오셨어요. 네, 과거에서 오신 거예요. 과거에서 백투더 퓨처 타고 네. 과거로 돌아가. 아니. 과거로 돌아가. 과거로 돌아가죠. 아, 명쾌한 아 네. 대답을 그 드려야 되는데 적절할 때 잘 끊으셨어요. 네. 그렇죠. 아니 하는데 뚝 끊기는 소리가 네. 아 이거 딱 꼬우. 아, 맞아, 맞아. 네.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네. 어우 1분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네. 누구십니까? 아 제가 인지님을 진짜 좋아해서 그래요. 아 아까 그 나 결혼했어 임마. 네. 잠깐만. 그래도 저. 네. 물수제비 말고 손수제비는 좀 잘하거든요? 네. 손수제비. 할 줄 알아요. 아, 손수제비 잘하세요? 이런 거 좀 할 줄 알거든요. 아, 할 줄 아세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좀 기분 좀 기분지하게 네. 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좀 만나주시면 자. 안 돼요? 아 얘기 나누시고 아 그러면 그 대보 씨 오늘 어떠세요? 네. 아 오늘 정말 아 그럼 키가 네. 몇인데? 네 이렇게 아, 키는 193이야. 막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거 같고요. 막 할 수 네. 있어서 네. 이게 네. 방통이 아, 계신 분들은 네, 네. 좀 이런 방송을 보면서 좀 이렇게 아, 더 이렇게 이따가 12시 네. 넘어서 좀 이 시간 방송 있나? 소재에 대해서 아, 더 관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12시 그래. 넘어 시간 있어요? 하여튼 너무 즐거웠고 네. 이게 헝그리 앱TV 그 사장님이 아, 보신다면 그럼 이따가 연락할게요. 네. 칭찬을 네. 네 지금 빨리 이 앞으로 오세요. 그 네. 제가 이렇게 추가 지금 네. 노동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가세 10% 해서 네. 예, 출연료 부가세 10%를 좀 얹어서 네. 왜냐하면 그 3.3% 뛴단 말이야.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원천 징수를 뛰니까 좀 해서 네. 예, 이렇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네. 그리고 사연들도 네. 되게 그 많이들 해결된 것 같고 네. 저 정말 시원하고 네. 정말 뻥뻥 뚫리는 네. 어? 네. 그런 명쾌한 해석. 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 그 저희들 왜 이제 만났나? 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아, 진작에 오셨어야 네. 돼. 네. 정말 잘 네. 뭐, 너무 즐거웠고. 네. 우리 사장님 보고 지금 부가세가 안 되면 북학회 작품이라도. 네. 북학회? 네. 아, 뭐 그런 작품이 아, 있어요. 아, 네. 뭔지 아는데. 작품이라도 네. 좀 구워서 이렇게 주시길 네. 아, 바라겠습니다. 어. 네. 아, 그럼 저희 집 많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쁘, 물수제비 뜨셔야 되니까. 내일 가셔서. 내일 일어나자마자. 다른 날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베 플로이보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네. 아, 사랑의 힘은 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네. 모른다. 네. 네. 사랑의 경험치, 여러분은 얼마나 쌓고 계십니까? 100렙, 만렙, 1000렙, 아. 운영자가 될 때까지 네. 단 카사노바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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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솔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올 가을 네. 정말 연인들 만나고 네. 저희들이 그 이 방송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그렇죠.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해도 안 해도 왜? 네. 안 해도 왜? 그렇죠. 해보고 후회 합시다. 네. 네. 어쨌든 오늘 김대범 씨와 개그맨 김대범 씨와 함께 한 자리 너무나도 빛나고 네. 뜻깊은 아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희들 많이 네. 배우고 네. 갑니다. 네. 다음에도 또 뵙기를 네. 말씀을 받겠고요. 꼭꼭꼭꼭꼭꼭 네. 약속. 저희 헝그리앱TV 네. 오직 네. 헝그리앱TV 홈페이지에서만 네. 다시 보기와 생방송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8회에서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우, 예,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아유.